어제까지 모바일로 드래곤 퀘스트 5를 하다 왔습니다. 아, 장난 아니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켜졌어? 지금 아니요, 조금 시간 돼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이게 무슨 금시계? 이거 카시오 금시계인데 약간 대통령 시계? 아니, 이건 약간 좀 멋부리기용이죠. 악세사리요. 오늘 왁서구의 생일이 다음 주입니다. 네, 저 선물도 받았어요. 사이즈가 아니, 저 혹시 60인가요? 60 좋죠, 60 좋죠. 깔창, 아니야, 깔, 250이나 260 이렇게 해가지고 깔창 좀 몇 개 깔고. 아니어도 원래 몇이에요? 원래는 한 250인데. 50이에요? 예, 네, 근데 그렇게 하면 깔창을 못 깔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버켄스탁이라? 아, 깔창이 네. 없는데. 깔창이 없네. 깔창을 깔 수 없죠.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든 발을 키우겠습니다. 아니, 아니, 사이즈 바꾸시면 되니까. 아, 그럴 수 있나요? 아, 60도 되게 밑으로 많이 내려간 건데, 50일 줄이야. 그건 몇이에요? 나? 네. 나 75에서 80. 오빠가 저도 뭐 해야 돼? 여러 번 하시면 안 돼요? 둘이 커플이야. 나랑 똑같은 거 사 주는 것 같은데? 아, 왁서건. 오늘 선물 파티네요. 저도. 왁서건 쪼리형. 작가님한테 선물을 이렇게 사드렸는데. 맞아. 이거 완전 그, 딱, 버켓스타의 상징 같은 모델이죠. 날이죠. 이거 우리 후배 윤상이가 하나 사줬습니다. 오빠가 나도 저거 커플로 사줬어요. 그리고 이거 왁서구님이 이거 선물로 사줬어요. 선물로. 일본에서 사가줬대요. 이번 주말에 갈까 말까 하다가 아직 고민 중. 제주도를 갈까 부산을 갈까. 일본 진짜 덥대는데. 쪼리는 굽이 높은 쪼리들이 있죠. 약간 구두 브랜드에서 나온 쪼리들이 굽이 높아요. 키 작으신 분들 참고하시고. 개다. 스포츠맛 폴라포님 아재시네요. 밥풀떼기 김정식 아저씨였다고. 누구지? 검색해봐야지. 김정식 아저씨 그 슈퍼홍길동. 어? 맞지? 밥풀떼기 김정식. 아, 모르겠어요. 몰라요? 나 KBS 견학 갔을 때 얘기 때 그 김정식 아저씨가 내 여기 갈비뼈 막 간지럽혀서 내 안 웃고 이러고 찍으니까 닮았네요. 닮았어요. 네. 완전 닮았어요. 몰라? 완전 유명한 분이었는데? 아, 그래요? 슈퍼홍길동 아닌가? 맞는 거 같아. 약간 그 닮았네요. 한바탕 웃음으로. 아, 이거 부인하게 어우 너무 닮았다. 완전 똑같아. 예. 쫙 약간의 아버님이시네요, 아버님. 약간의 다크서클까지 정말 똑같네요. 똑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간지럽혀가지고 내가 되게 그 추하게 웃으면서 찍힌 사진이 있어. 웃어! 막 그러면서. 왜 안 웃어요 근데? 응? 왜 안 웃어요? 꼭 웃어야 돼? 그냥 기분은 설레도 디폴트 표정 있잖아. 디폴트 표정. 초등학교 2학년 때. 와 진짜 닮았다. 아니 잊고 있었는데 얼굴을. 뭐 배우신 분이에요? 배우예요? 아니, 개그맨. 아, 개그맨이에요. 배성재 10, 9, 우리로 시작합니다. 6, 8, 2. 연예인은 보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직업입니다. 근데 보는 사람이 행복하려면 당연히 하는 사람이 행복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바깥에서 보는 나에 대한 시선을 1순위로 두기보다 내가 내 스스로 느낀 행복을 가장 1순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로듀스 48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아, 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대중에게 보여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
잠깐만. 이건 내 얘기구나. 이게 한눈 팔아야 보니까. 아니, 그 이거를 그러면 또 해야 되네? 아니, 내용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싱크로에 잘 들리, 전달되기 때문에 좀 사실 다르기도 하고, 내가 다른 카드 썼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 아, 이건 아니지. 자, 프로듀스 48. 48 맞아? 48이라고 부르면 48? 아, 그럼 그대로 해야지. 48 안 하고 48.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프로듀스 48. 아, 이거 어떻게 인지 그 사실 프로듀스 48 아니지? 48? 근데 보통 영어로 하는 것 같은데? 다들 모르네. 48 아니야? 48? 101처럼? 48. 48이라고 하나요? 그 참여하시는 분들 있죠? 주로 어떻게 하나요? 48이라고 하시는데? 48. 해주고 싶은 말 다시 해볼게요. 프로듀스. 네. 프로듀스 48에서 가져온 소리였어요. 네. 아, 저보고는 41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차단해드리고요. 아무튼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정말 신비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연예인이 아니고 그런데도 또 이제 좀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서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해야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배텐 하는 시간만큼은 제가 행복하게 해야 배텐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도 행복해질 테니까 제작진은 프로듀스 1077 섭외에 힘써주시고요. 아무튼 프로듀스 관련 이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니까 프로듀스 1077도 어떻게든 이 비벼서 함께 좀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이 나오고 싶은 코너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왁스오 기자가 나온 날입니다. 예. 이 부질없는 오프닝 왜 한 거죠? 자, 오늘은 베스트 10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코너가 살짝 개편됐다고 합니다. 노잼의 기운에서 2년 만에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배성재 10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 참여 가능하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하고 싶은 말씀 뭐든 좋으니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상품을 소개해드리죠. 찜코팅에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야, 너 왁서구 기자 보러 300명이나 들어오시네. 예전에 막 100명 안 되고 그랬는데. 1년에 100명씩 내는. 네.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민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노랑통닭, 코지마 안마의자, 아우디코리아, 스마트스퀘어 1400, 커스커즈, 파리바게뜨,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사이공, 영림원 소프트랩,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눈건강엔 안국건강, 주식회사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루시아가 누구야? 우리 뭐 해? 오늘 뭐 다음 팟에서 루시아가 뭐 하시나요? 루시아? 자, 할게요. 소프트랩 국민 주식합니다. 심규선? 고마워. 심규선의 오늘 듣고 싶... 아, 부디. 갑자기 감성 코스프레예요? 아, 완전 나 그... 에피톤 프로젝트 또 한 달에 200번씩 듣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콘서트 할 때마다 갔는데. 아, 그래요? 네. 원래 극과예요. 원래 극과인데 지금 베테랑하다가 아, 그럼 우리 스위치 뮤직박스 컨셉으로 갑시다, 그럼. 아, 나 그렇게 할 마음도 있었는데, 아, 이분들이, 너무 높아. 이분들이 너무 또,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해피톤 프로젝트 좋죠. 네, 가면 루시아 씨 항상 금색 드레스 같은 걸 이렇게 입고 하고 그래요, 심지어.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들으면 좋았죠. 그런 느낌의. 잠아요. 독서실에서는 베텐이 최고. 아, 네. 그쵸. 이런 실수를. 독서실에서? 네. 독서실에서는 베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 할게요. 슬슬 파스 보려고 깔아두는 건가? 왜 이렇게 불안해?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승주님, 성재형 저 9월에 런던 여행을 가요. 영국 음식이 맛없다고 들어서 걱정됩니다. 자주 가본 성재형이 현지 맛집 하나 소개해주세요. 고, 있습니다. 9월에 뭐 유학을 가시는 건지 여행을 가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뭐 딱히 음식을 가리질 않아서 런던 가서 그냥 삼시세끼 햄버거 먹어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그 생맥주 집이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좋아서 예, 좋은데 가시네요. 축구를 꼭 보고 오시고요. 네. 아 지금 채팅창에 또 유행하는 그 비행기를 타 집 밖을 나가 영국을 가 인천공항을 가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만하시고. 아 이건 근데 출처가 어딘가요? 진짜 출처하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진짜 베테니 출처 아니겠죠? 축구를 봐? 7058님, 배형은 옷을 주로 어디서 사세요? 저희 삼촌 옷 사야 되는데 참고하려고요. 안규환님, 품맥골 1회 보면서 느낀 게 형 공중파 너무 오래 쉰 것 같아요. 셋 중에 주님이 표정도 제일 자연스럽고 말도 잘하던데요. 성재형이랑 칠지연님은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중파를 쉬었다는 건 무슨 얘기죠? 계속하고 있었는데. 품맥골을 오래 쉬긴 했죠. 근데 그날은 얘기를 했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노크를 한 거라 표정이 노크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일단 그 아시안게임이 끝나야 제대로 된 루틴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971님, 요즘 아이스크림에 빠졌습니다. 저는 어리고 힙해서 누가땡 비비땡 안 먹고 딴 거 먹어요. 1243님, 개인기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냉정한 시대인데 배영도 성대모사 하나만 고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익십할 게 많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코너가 개편돼도 살아남은 예비 1군 게스트 이서구 에디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네. 자 지난주 이서구 기자의 프리선언 이후에 소학자로 꿀잼 방송을 만들어서 왁서구의 폼이 올라왔다 이런 반응도 있던데요. 그래요? 네.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배현한 선생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반응 괜찮았다. 근데 왁서구가 웃겼던 건지 아니면 그냥 코너가 그날 사실 주제가 좋았던 건지 코너 덕인 것 같고요. 그런가요? 그래도 뭔가 생방송인데 생방송은 실수 안 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실수 안 하고 잘 넘겼다는 것에 배태는 뭐 실수하고 안 하고 급이 아니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 다 잘 되고 있고요. 네, 채팅창에 주제빨, 코너빨 계속 오고 있고 그금빨, 네. 네, 베리가 살림 네. 오고 있고 결국 지자랑이라고 아 이건 저한테 한 얘기 같은데 네, 평창동 완소남이네요 아이디가 둘인가? 자, 아무튼 이서구 에디터 앞으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이주현님, 이서구 기자님 생일이 7월 31일인데 챙겨줍시다. 아이쿠. 네. 주현이. 다음 주 화요일 생일. 네, 대학교 후배 중에 이주현이라는 애가 있긴 한데 걔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행복하네요. 이렇게 친구 많아가지고. 챙겨줍시다 하니까 지인인 것 같네요. 네. 후배 주현이라는 이름이 남자 여자 두 개 다 네. 되잖아요. 얘는 남자예요. 지인을 동원한 분들이 뭐 간혹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소호 기자처럼 동원하는 족족 소개되는 경우도 흔치가 않은데 정말 다른 분들께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그렇죠. 예. 거의 제 지인들만 보낸다고 할 수 있고 네. 추하다 오고 있고요. 아 추하다 보낸 분이 너무 추해라고 또 보냈어요. 이어프님이고 네, 보다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와갈단이 있어? 하고 신문 있고 축하드립니다. 생일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생일날 계획은 아무래도 여자친구랑 맛있는 거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짠하게 생각하는 왁서호 기자입니다만 가장 또 인싸입니다. 예. 지금 굉장히 진짜로 화난 분들이 꽤 많네요. 여자친구가 있어? 왜 화난 일이에요? 이건 진짜 연애를 해? 네. 있습니다.
자, 하여튼 저도 뭐 시원하게 항상 맨발로 다니시니까 네. 맨발로 신기 좋은 신발 선물 하나 드렸고요. 아,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비싼 브랜드 거 받았어요. 네. 자, 지금 채팅창에 정화가 안 되고 있어요. 나가라고. 자, 역시 아니, 와칸다 최고라고. 이제 갈 데가 네. 없어요. 차를 못으로 긁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자,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10은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월드컵이 열립니다.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10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듀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석우 에디터가 준비한 차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에디터 이석우의 무규칙 2종 리스트. 아, 어디까지나 살짝 기분 좋은 거예요. 네. 소확행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술, 담배 구매 시 신분증 검사. 어. 이거는 이제 원래 절차잖아요, 엄연하게. 네. 근데 이제 얼굴이 30대, 40대 될수록 많이 삭으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는 넘어가는 게 관행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가끔 검사당하면은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이제 저랑 배한원 선생님이랑 같이 갔는데 저만 검사, 우리가 동갑내기인데 저만 검사하고 배한원 선생님이 그냥 술, 담배 줘버리고 네. 이렇게 하면 엄청 행복하죠. 근데 원래 원칙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눈대중으로 아, 저 사람은 정말 할 필요가 없다. 진짜 그럴 리가 없다. 예. 네. 그런 경우 안 하는데 저 요즘 정말 많이 다가는데 네. 그 편의점만 가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선호하게 돼요. 예. 그리고 특히 모자 쓰고 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맥주를 살 때. 그러면 아, 여기 있어요. 딱 아, 저도 어제 일어난 일이었는데 아, 이렇게 하면서 꺼내게 되더라고요. 상술. 너술에. 영업지침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영업이라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미세먼지 많은 날 마스크 쓰고 가잖아요. 네. 그럼 맥주를 사면 거의 100% 주의 죄송한데 신분증 오~ 그러면 아, 여기 있습니다. 딱 들으면 어휴! 예. 아니 알바가 뭐 어휴라고 했겠어요. 숫자를 보면 알죠. 숫자를 보면 어휴! 이렇게 됩니다. 아, 지명수 벤줄이라고 하신 분 있고, 모자 써서 수배범으로 오해한 거라고, 민증 도용 있고, 아, 그래요. 아무튼, 조작 아닙니다. 진짜로. 어떻게 그냥 연극 같은 리액션을 하겠어요. 네. 아, 이제 그렇게 많이 하시고. 네. 자, 과대포장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닙니다. 두 번째 볼까요? 아니, 근데, 네. 특히, 이게 뭐 모자를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친구들이랑 술집 갔는데, 네. 딱, 나만 검사를 하거나, 저희 조선에 이분은 민증을 좀 보낼 수 있어. 이러면, 그거는 마치 당첨된 느낌이죠. 장난 아니죠, 그런 네. 상황은. 그건 거의 안주로 서비스를 하나 주겠다는 거랑 똑같이 느껴져요. 그쵸. 저희 이분 때문에 안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랑 거의 동급이에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지만, 아, 진짜 부러워요. 아, 프로듀서 투표하려고 민증만 모으는 거라고, 주문 있는데. 아, 그 아저씨께서. 예,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항상 이 베텐 끝나고 네. 그 편의점에 이제 루틴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생방 끝나고 들어가서 그 편의점에 가면은 한 11시 40분 정도 됩니다. 네. 항상 그 M 라디오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항상 강타 씨의 목소리를 그분이 들으시더라고요. 오랜 별밤 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아, 참고로 저희 베텐 아, 30분 뒤에 프로듀스 방송이 되는데 저희가 너무 타사 홍보만 해드리는 것 같네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타사이기도 하는 거죠. 방송. 그렇죠. 예전에 막 무한도전 잘 나갈 때 SBS 뭐 라인업 이런 거 막 언급해주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자신 있으신가 보네요. 지금 예? 두 방송사 프로그램을. 예. 자, 다음 거 볼까요? 네, 다음. 살찐 건데 근육인 줄 알 때. 이거 되게 좋아요. 뜨끔하네요. 네, 이게 되게 이제 여자들이 은근히 예. 이렇게 뭔가 남자 으쓱해주는 인사로 많이 예. 해주는 건데 야, 서구야 너 왜 이렇게 몸이 커졌어? 라던가 서구야 너 운동해 요새? 뭐 이런 말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성우야 운동 그만해야겠다. 그럴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이러면 아 마치 완전체가 됐다는 듯한 인정받은 예, 느낌? 그 정도면 진짜 예. 하루 종일 황홀하겠네요. 월드컵 갔다 왔더니 성우야 너 러시아에서 운동한 거야? 이렇게 약간 그거 남자 버전의 리액션 같네요. 아, 팀장에 그건 진짜 돼지라는 거라고? 사과나무 1도 있었는데 2도 있네? 둘 다 차단해주시고 사과를 그냥 넣고 차단해주세요. 아, 야, 너 캡틴 아메리카인 줄 알았어. 아니, 이런 얘기. 그 사람은 누구여 도대체? 네, 그런 얘기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뚱뚱하신 분들 어쨌든 운동하냐
몸이 왜 이렇게 크냐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걸 잘 들으려면요. 이게 제가 팁이 있어요. 뭐요? 이렇게 불룩한 배라인을 좀 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티셔츠를 좀 두꺼운 재질로 검은색으로 큰 좀 입어줘야 돼요. 검은색으로 일단 라인을 안 보이게 해야 돼요. 얇은 면이면 밀착돼가지고 라인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가슴과 나의 배가. 그래서 검은색으로 두꺼운 재질을 추천드리고 아니면 배안 선생님처럼 이렇게 얇은 티셔츠면 위에 셔츠를 입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되게 딱 정석이죠. 네. 오버핏이 답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검은 돼지라고 하신 분 있고 돼지는 돼지야 라고 하신 분 있고 비밀을 말하지 마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골격 자체가 네. 좀 큰 분들은 조금 쪄도 사실 사람들이 운동한 줄 아는 경우도 있는데 아 그럼 부럽죠. 저도 약간 그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결국은 드러나더라고요. 또 그렇죠. 많은 분들이 턱선으로 파악을 하시기 네, 때문에 이게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티가 다 나요. 아 흑돈과 녹돈일 뿐이라고. 그래서 배성재 이퀄 캡틴 한돈이라고 차단해주세요. 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자라고 오해받을 때. 요거는 이제 굳이 정정할 필요를 살짝 못 느껴지는 순간들이죠. 이거 왁서우 기자한테 해당되는 얘기네요. 그렇죠. 제주도에 와칸다 공화국을 만들고 있는 건물이 몇 채고 땅이 많고 이런 경우 기분 좋은 거는 이제 친구들이 막 야 얘네 집 그렇게 부자래 아니야 야 우리 집 부자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게 또 겸손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호흡이 되게 좋다 이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오해를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그냥 이제 부자래 이런 얘네 집이 부자래에서 그게 부티가 나 왠지 서구에겐 분해가 나. 이런 형용사까지 곁들어지면, 아, 더할 나위 없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부자라고 오해받으면 나중에 좀 쏘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 그쵸. 네. 아, 너 돈이 많아. 이렇게 하면은. 그쵸, 그쵸. 쏘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공사일 수 있어요. 호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 조심해서, 네. 잘 이 칭찬은 그러니까 살짝 좋은 거니까 잘 판단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아, 마치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하나 틀리고 이 정도. 아. 그런 느낌. 전교에서 손꼽히는 등수인데 보통 그런 분들이 시험 기간 한 얘기가 공부를 옛날보다 안 해서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등수는 유지되죠. 진짜로 하차하라고 하신 분 있고 제주도 가서 이서구 이름 내면 웬만하면 다 공짜라면서요. 아니요. 아니 그런 감귤 정도는 따먹을 수 있지 않나요? 보통 그런 사람 그런 권능이 정말 어디 있어요? 모든 그 제주도 집에 감귤 나무들이 또 있잖아요. 있죠. 가지고 따먹으면서 저 이서구자 하는데 이러면 드세요. 이렇게 귤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다 제 건 아니에요. 아 흑돼지 하나 몰래 끌고 나와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안 됩니까? 안 되죠. 한 마리 그냥 끌고 나와 저 이성우 기자 이름을 달아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돼지 본 적도 없습니다. Do you know 사골리? Do you know 왁?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많이 왁서가 알지? 경상도까지. 아 말투가 거기가 아니네요. 네. 아 마당에서 차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던데. 마당. 에 주차장이 있긴 한데 하지만 차를 탈 수는 없습니다. 마당에 주차장이 있다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차고? 네. 주차장이라고 하니까. 아 뭐, 맞네요. 보통 주차장은 네. 저희 그 SBS 주차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유, 개인 차고, 집에 주차장이 있다. 네. 그렇군요. 뭐야 반 진심이었네 하면서 차고가 있어? 뭐 마당이 있다는 얘기네요 일단. 그렇죠. 차 말은 몇 필이에요? 없습니다. 동물을 키우자. 그냥 도시에 있는 어떤 주택이에요. 제주시에 있는. 드라이브스루 뭐 매장 있나요? 집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이요? 네. 없죠.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내가 막 어제도 서구 방송 듣고 막 채팅도 하고 막. 네. 이건 다 이런 걸 시켜. 왜 이렇게 제주도 와가지고 다 그게 나와. 네, 알겠습니다. 야구장 있냐고 하신 분 있고. 넘어가죠. 네. 부티가 분해는 저는 뭐 느껴본 적이 없어서. 다음은 뭐죠? 네 번째. 코가 클 때. 사실 큰 상관관계는 없어요. 코가 크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와, 우람하겠다, 이런 예측을 하잖아요. 예? 자, 지금, 촌인창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있어서. 저는 뭐든. 채팅창에 배디. 괄호치고 으쓱이라고 써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야? 이게 아니 보여줄까요?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 거예요? 카톡으로 나. 아 그래요? 이게 되게 큰 잘못이에요. 이게. 아니 다른 라디오 들으면은 되게
기준이 막 지금 당황해서 초니 PD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더 이상은 생략하겠다. 더 이상은 생략. 아, 넘어가죠? 네. 네. 할 말 한 아시죠? 예.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자, 야야기 공중파야라고 지금 있고. 자,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뭐야? 뭐야? 아, 월드컵. 아. 하나씩 해서. 이거 너무 비디오 먹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너무 불편하세요? 오, 이제 잠깐. 너무 숙였나 봐. 근데 각이 그 빈 반사가 돼. 어, 좀 내릴 수 없나? 그래서 너무 높아요. 이게 테이프를 이렇게 양면화해서 이렇게 돌돌 해가지고. 여기다 툭 하면 있겠지 싶은데요. 저 한번 해볼까요? 얘 붙인다고? 받침대 비디오 먹을 쓰는 요거 하나 있어도 여기다 놔두면 되는데. 아, 핸드폰. 왜 이 교회 찬양팀에 쓰는 걸로 갖고 왔어? 다음에 한번 발전.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여기 있었어. 아, 있었어. 근데 여기다 써야 되나? 붙여야 돼? 그냥 하나씩 올리면 돼요. 테이프를 살짝 떼서. 아, 포스트잇이요? 잘 붙여주세요. 접혀야 약해지니까. 아. 잘 안 보여? 나도 안 보이는데 이분들이 보이긴. 근데 대충 느낌만 살리면 돼. 자, 갈게요. 안 보이, 잠깐만, 일단, 어. 자. 아, 행복하네요. 이건 동체 실력이 아니고 그냥 시력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뭔가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니까 되게 전사적인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되게 막 아침 방송에 이런 건 많아요. 하루에 100개씩 소비합니다. 네,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아,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듯이 코너가 살짝 개편이 됐네요. 네, 베디가 러시아 월드컵으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 홍진호의 10에서 특집 코너 컵라면 월드컵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게 생각보다 아주 꿀잼이어서 저희 베스트 10 코너로 가져왔습니다. 아, 저도 그 다시 보기는 못했는데 네. 얘기를 들었어요. 아, 반응 좋다. 너무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땡깨라면. 땡깨라면. 무조건 그, 피파랭킹 1위다. 예. 정말 맛있죠. 라면계 프랑스다. 아,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면 저도 같은 베스트 맨인데, 이게. 그 우승은 어디가 있어요? 어디 갔나요? 땡깨? 아, 그냥, 피파랭킹 내려갔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깨가 음바페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네. 자. 가볼까요? 네. 앞으로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정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죠? 소개팅에서 먹기 좋은 메뉴 베스트입니다. 이게 이제 제작진이 엄중하게 선별한 8강의 후보들이 이렇게 있어요. 8강까지. 그렇죠. 이제 베디어제가 8강, 4강, 결승을 거쳐서 최고의 소개팅 메뉴를 선정할 겁니다. 이제 어떤 메뉴가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소개팅을 할 리가 없다고 지금 소개팅을 해? 할 수 있어요 언제든 들어올 수 있어요. 또동은 그립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망했으면 좋겠다 소개팅이. 소개팅 하는 방법 월드컵 하자고 하신 분 있습니다. 만약에 소개팅에 제안 들어오면 엄청 기뻐하실 거면서 그때 네. 그때 이 8강들이 생각나면서 배성재 고맙다 서구 고맙다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소개팅 메뉴들이 8강에 올라와 있는지 일단 발표해 주시죠. 네. 8강 진출 메뉴들. 후보 1. 잠깐만, 여기서부터 삐질 갑니다. 잠깐만요. 긴장하게. 그때도 8강부터 했어? 네. 그러면 결승전은 참깨랑 어디가 붙었어? 육개장. 마치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 거의 뭐, 정말 피파랭킹 1, 2위가 붙었네. 신뢰도가 올타임. 도시락 몇 강까지 갔나? 팔도 도시락. 도시락 예선 탈락. 이탈리아. 이탈리아 해. 말도 안 돼. 도시락 살짝 비주류긴 해. 네, 굉장히 트렌드를 탔어. 도시락은 개최국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리즈 시절이
간 거죠, 도시락은. 요새는 진짜 편의점마다 PB 상품으로 너무 뛰어난 것들을 많이 들어서. 오, 과자를 이렇게 딱 볶으면. 불닭 볶음면 내가 처음으로 엊그제 한번 먹어봤거든? 너무 맵던데? 네, 그 매운 그 땡기님이 있어요. 그쵸. 근데 약간 그 캡사이신 그 얼얼한 매운 거 있잖아. 약품의 매운 느낌. 크로아티아 느낌이에요. 그런 약간 그리고 10대도 안 되는 거냐. 그거를 대박이지. 정말 다행히 스팸 삼각김밥을 네. 같이 그쵸, 먹었는데 그래서... 아주 잘 어울렸는데 그것만 먹기엔 좀 부담스럽던데? 라면은 딱 하나만 먹어도 되잖아. 근데 이거는 의존적이야. 그래서 김밥이 꼭 필요해. 편의점에 스트링 치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잘게 찢어가지고 마치 이제 맛살 얹어 먹듯이 너무 호화로워요. 이게 컵라면을 먹으면 컵라면 하나를 먹어야 되는 거지. 네. 하나 먹다가 하정우처럼 어? 소시지? 이래서 먹으면 몰라도 네. 처음부터 준비해놓고 먹는 거는 근데 그때는 운 좋게 준비가 돼 있었고 말이 길었네. 자 갈게요. 피지 까면 마이크 들어가면 소개해주세요. 후보 1, 곱창. 후보 2, 평양냉면. 후보 3, 치킨. 후보 4, 뷔페 스타일 레스토랑. 후보 5, 김밥 헤븐. 후보 6, 파스타. 후보 7, 초밥. 후보 8, 스테이크. 이게 이제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네. 8강 메뉴들입니다. 부금만 쓸데없이 웅장하다고. 네. 왁성 기자 코너가 항상 부금이 네. 일을 다하는 그런 코너 아니겠습니까? 방송했어요. 네. 이게 되게 비싼 음악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아카데미상 시상식 네. 때나 후보 발표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8강을 뚫고 올라온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여기서 랭킹 1위 피파 랭킹으로 친다면? 여기서는 소개팅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7번, 후보 7번, 초밥 하겠습니다. 초밥을 먹어서 소개팅 한다고요? 네. 너무 럭셔리한 거 아닙니까? 아, 하지만 투자한 만큼의 효용이 있어요. 이건 선 아니에요? 선이, 아, 선. 아, 선짜리. 글쎄요, 제가 선을 본 적이 없어서. 아, 저는 그냥 영원한 피파 랭킹 1위, 영원한 네. 우승 후보, 네. 브라질 같은 존재가 파스타. 파스타. 예. 그죠, 파스타 초밥 이렇게 갈리는데, 파스타보다 초밥이 완벽한 우위를 점하는 지점이 있어요. 술을 먹을 수 있어요. 파스타도 가능합니다. 파스타 와인 한잔 하실래요? 얼마나 자연스럽나요? 와인 한 잔. 네. 네. 고추냉이 코 벌렁벌렁해서 한번 차여봐야 정신 차린다고. 아 고추냉이 잘 먹고 쿵척쿵척하다가 어 아, 추해요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초밥도 그게 있어요. 초밥의 매력은 아 갈수록 얘기, 다음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리 네. 얘기를 하게 되네. 그래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혹시 이건 왜 빠졌지 싶은 메뉴 있습니까? 제가 소개팅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많이 안 해봐가지고 전 이 중에서는 다 해 먹어봤네요. 아니 쌀국수가 없네요. 어떻게 쌀국수가 없을까? 쌀국수가 가장 좀 네. 편하지 않습니까? 소개팅의 핵심은 쌀국수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어요? 약간 그 서로 네. 소개팅이라는 거는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좀 빨리 끝내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쵸. 마음에 네. 들면 2차의 옵션이 열리지만 네. 마음에 안 들면 1차가 길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쌀국수는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금방 찢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딱 마음에 들었을 때 쌀국수는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쌈을 시킬 수도 있고 분짜를 시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국수만 먹어도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표현들이 지금 중국집이랑 똑같은데요, 지금. 빨리 나오고, 추가로 뭔가도 시킬 수 있고. 아, 중국집보다 더 빨리 나오잖아요. 그런가요? 베트남 쌀국수. 아, 저거 경험담 푸는 중인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저는 꼭 경험을 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습니다. 자, 닭갈비가 왜 빠졌냐고, 무효라고 하신 분인데, 닭갈비는 저는 당연히 안 낀다고 생각해요. 그쵸, 이게 뭐지, 너무 헤비한 느낌이 있다고요. 아니, 닭갈비는 음식으로선 좋은데 네. 그거 누가 이렇게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옆에서. 그쵸. 아르바이트생이. 네. 근데 소개팅하는 그 어색한 공기 금방 눈치챕니다. 그리고 또 좌석도 등받이 없는 좌석 소개팅에는 사전 합의가 안 되면은 왠지 느낌이 등받이 없는 좌석에 데려가면 네. 뭔가 산통 깰 것 같은 느낌, 압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더군다나 닭갈비집은 되게 네. 앞치마를 하기 때문에 아, 그쵸. 일단 그날의 의상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고 네. 신발 벗고 들어간 데도 꽤 있고
저희 이제 8강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아, 못 낀 게 많아서 지금 이거 선정을 누가 했는지 일단. 돈가스. 소개팅을 삼겹살, 해보세요 일단. 그때 그 아쉬운 것들을 모두 푸세요. 이렇게 닭갈비는 드시고. 그래요. 설렁탕이 없나요? 설렁탕. 알겠습니다. 자, 삼겹살이면 청혼이라고 하면 뭐죠? 자, 본 방송에 앞서서 미리 베스타그램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아, 배튼 청취자들이 자기도 먹고 싶은 거 골랐네, 그냥. 자, 베텐 차트는 함께 만드는 차트인 만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결과는 저희들이 정하고요. 자, 하나씩 가려볼까요? 자, 먼저 8강의 첫 대결 대진은 뭡니까? 곱창과 평양냉면입니다. 오, 이건 거의 4강 대진 아닙니까? 곱창 대 평... 왜 이게 4강이에요? 곱창은 요즘 가장 핫한 메뉴잖아요. 그렇다 소개팅으로서는 좀 더 약간 탈락의 맹점들이 많죠. 탈락할 수 있는. 일단... 냄새가 강하잖아요. 그래도 이, 그 소개팅에 왔다 온 그 여자를 생각해봤을 때 어쨌든 소개팅이니까 최대한 예쁜 옷과 향수 이런 것들을 뿌리고. 아, 근데 지금 이게 소개팅이라는 게 전 안 해봤지만 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스몰 토크를 한 서너 개 네. 이 깔아놓는 거예요 판에. 근데 곱창은 일단 화사하기 스몰 토크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평양냉면 요즘 여름 폭염에 얼마나 쉽나요? 지금 스몰 토크의 최강자 두 개가 여기 8강에서 잘못 붙었어요. 그 화사 씨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요새 네. 곱창집 줄이 진짜 길더라고요. 그런가요? 저 지금 며칠째 지금 아... 가려고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네. 곱창이 핫하다 얘기 플러스 또 막 정영국 씨 같이 팔이 날리는 곱창집도 있대 이렇게 여러 가지 음과 양을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서 네. 이거 거의 부전승으로 올라가요. 좋은 게 있지. 뭐 좋은 점을 찾아보자면 그렇죠. 곱창집에서 뭐 하트 볶음밥이라던가 볶음밥 하트로 해주는 데 있는 거 알아요? 네, 그것도 가능하고. 네, 그걸로 뭔가 나의 작은 그렇죠. 너에 대한 호감을 그걸 부담스러운데 그 욕쟁이 스님이 하는 네. 아, 곱창집 얘기도 해도 되고 아, 다 거기 어디요라고 하신 분 있는데 거기 어딘가요 쏟아지네요. 네. 하트 볶음밥이 있어? 이러고. 그런 거 되게 쉬워요. 주걱 두 개로 혼만 파내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직원분들 중에서. 아, 그리고 곱창의 뭐 위상 얘기. 화사 이전과 이후로는 아니죠. 그쵸. 그렇게 아는 척 해도 되고. 네. 또 냉면은 정상회담 메뉴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죠. 네. 아, 근데 곱창 얘기 나도 말인데, 곱창, 화사 씨가 먹은 이후로 손님이 급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누나도 그렇고, 주변 여자들 중에 곱창을, 곱창이나 순대국밥, 내장류를 도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자분들 중에. 근데 화사 씨가 맛있게 먹으니까 정말로 이제 모두 찾는 그런 지금 붐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저도 러시아에서 북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식당을 두 군데를 가봤어요. 네. 갔는데 거기 이제 진짜 그 평양 냉면이 있더라고요. 아, 그 맛이 어때요? 어, 제가 그 정상회담 그 뉴스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밍밍한 쪽으로 더 밍밍한가요? 양념을 아니면? 일단 쳐요, 무조건. 아, 양념이 네. 더 강해요? 우리나라처럼 밍밍하게 안 먹고 아... 오히려 양념을 팍 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그것은 되게 저도 원류가 오히려 저도 어, 무슨 비냉도 아니고 왜 이러지? 이랬는데 그렇게 넣은 그래서 저는 조금만 넣어서 먹긴 했는데 네. 한 몇 번 먹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고 네. 어, 그래서 러시아로 귀화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 냉면에 그 겨자를 또 하트 모양으로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트, 그쵸. 안 될 게 없죠. 여러 가지 필살기들이 나올 수 있는 메뉴입니다. 네. 그 곱창 모양 자체도 약간 잘 찾으면 하트 모양도 있고, 네. 찡긋도 가능하고. 이제, 주변, 어떤 곱창을 찬성해진, 곱창 찬성파 중에는, 주변에서 이제, 주변에서 기름 다 튀고, 냄새 배고, 곱창 아, 먹으면서, 불판 화력에 화장 무너지는 거, 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베스타그램에 남겨주신 분들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곱창 뒤집어주면서 구워주고 딱 앞에 갖다 줄 수 있다. 드세요. 아. 사실 할 말 없을 때 그, 뭔가 침묵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굉장히 서로, 친하면 모르겠는데 초면인데 서로 말 없을 때 그 마가 뜬다고 하나요? 그 순간이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뭔가 뒤적거리면서 고기라도 구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 건 말 주변 없는 남자에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8강전 첫 번째 대결 승자 어떻게 할까요? 아, 박수 기자는?
지금 대세니만큼 곱창하겠습니다. 곱창? 네. 저도 곱창을 하겠습니다. 곱창하게. 네. 왜냐면 러시아에서 지금 곱창 붐이라는데 못 먹었는데 네.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아니, 곱창이 정말 한국 음식이더라고요. 자, 곱창을 4강 진출을 시켰습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대결은요? 네, 바로 두 번째 대결 치킨 대 뷔페 스타일 레스토랑입니다. 아, 애매하네요 이거. 일단 그 청취자분들의 의견부터 일단 네. 수렴하죠. 청취자 첫 찬성, 치킨 찬성파 의견은 첫째, 자연스럽게 맥주랑 연결이 돼서 좀 더 솔직한 마음을 꺼내볼 수 있다. 둘째, 둘 다 다리를 좋아한다면 우리 취향이 같네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좋아하는 부위가 다르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되겠다 뭐 이러면서 애프터 여지를 둘 수 있다. 이분은 일단 그 못 쏠 느낌이 나죠? 네.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멘트 해야지라고 장점을 이분은 100% 이렇게. 못 쏠이고요. 네. 그 다음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치킨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항상 치킨 혼자 드신 거예요. 상상하면서. 네. 아, VAR 치킨 시식 잘 들었고요. 다음 또 찬성파 누가 있나요? 네. 치맥 먹으면서 음바페 세리머니에 대해 100분 토론하면 애프터 100% 성공이다. 못 쏠. 글쎄요. 다음 의견은요? 어차피 확률 낮은 소개팅에 치느님이라도 즐기고 오자. 아, 이분은 경험치 1. 네. 한 번 경험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게 안 좋게 끝난 거. 한 번 경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딴 거 먹었습니다. 파스타 같은 거. 좀 느끼한 거 먹고 아 이럴 거면 치킨이나 먹고 올 걸. 그렇죠. 이렇게 안 될 거였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 소개팅이 안 생긴 거예요. 네. 진짜 한 점의 빈틈이 없는 완벽한 출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자, 해본 사람 의견 좀 없나요? 물어보시면 이거. 네. 자, 뷔페. 뷔페 찬성. 찬성 의견. 쉬푸드 뷔페 레스토랑 추천합니다. 왜요? 그렇게 소개팅해서 결혼했어요. 오, 차단. 네. 그리고요? 뷔페 스타일 레스토랑 가야죠. 언제 밖에 나가서 저런 걸 먹어보겠습니까? 소개팅 핑계삼아 비싼 거 먹으러 가야죠. 이분 소개팅 경험 0. 네. 그리고? 소개팅이라면 비교적 돈은 좀 들겠지만 단시간에 서로의 취향이나 식습관, 매너 성격 등등을 파악하기 제일 좋은 유일한 장소. 뭐 하는데요? 이분이 지금? 가장 지적으로 이론으로 무장돼 있는데 이런 분이 모쏠이죠? 그렇죠. 예. 뭐 사람 고르러 오셨어요. 너무 이렇게 논리정연하면 예, 경험이 네.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은요? 네 번째, 서로의 음식 취향을 쉽게 알 수 있음. 그녀가 잘 먹는 메뉴가 있다면 다음엔 그 음식 전문점에 같이 가자는 등 자연스러운 애프터 신청 가능.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말로. 너무 이론이네. 네. 아니, 뭐 그러면 샐러드 집어보면 다음에 샐러드 뷔페 갈까? 얘기해야 될까? 말도 안 되는, 아니, 뷔페는 먹을 게 한 100가지 되잖아요. 네. 거기서 하나 집어왔다고, 저게 취향인가 봐. 얼마나, 헛웃음 나오나요. 자, 하여튼, 다들 책으로 연애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아, 박사를 납셨네. 라고. 자, 반대 의견 들어보죠. 반대 의견. 이분들이 오히려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치킨 반대. 뜯을 데 없어 보임. 그렇죠. 네. 맞죠. 양념 입가에 묻으면 더러움. 아, 이건 되게. 이건 본인이 먹다가 본인을 봤다는 거. 완벽한 비주얼로, 예, 딱 이해가 되네요. 순살을 먹어 순살을 이라고 또 나왔고요. 두 번째. 순살은 폼이냐. 왜 이렇게 순살파가 많지? 순살, 왜요? 아, 여기 채팅창에, 순살파. 네. 순살 좋죠. 그리고요? 순살이 손으로 집지 않고 포크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리고요? 네. 소개팅만이 주는 긴장감이 1도 없어서 설렘도 다운될 듯. 게다가 시끄러운 치킨집이 많음. 그렇습니다. 네. 치킨집은 되게 시끄러워요. 그렇죠. 네. 반대 의견이 오히려 좀 귀담아 들으면 하고. 뷔페 반대파, 채팅창에 뷔페는 도주로 확보가 어렵다고. 도주를 왜 하죠? 아니, 도주하기가 쉽지 않나요, 오히려? 왜 도주를 해? 아니, 저 한 접시 더 가져올게요, 이러고 도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여자분 막는다고. 아, 자, 하여튼. 자, 반대 의견. 반대 의견. 네. 첫 번째, 얘기에 집중하기 힘들고 평소보다 많이 못 먹으니까 돈 아까움. 아, 그렇죠, 이게 많이 못 먹게 되죠. 네. 네. 안 해본 거죠? 막 가득가득 담아버리는 그런 걸 못 하게 되죠. 약간 찔끔찔끔. 그렇죠. 두 번째, 자꾸 새 그릇 채우려고 옮겨다녀야 해서 정신 사납고 대화할 시간이 적다. 아, 근데 이것도 뭐 공감은 합니다만. 뷔페 레스토랑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하네요. 소개팅을 할 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얘기하다가 저 가져올게요 이러고. 네. 그리고 제가 뷔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과 엇갈릴 수가 있어요. 남들이 가지러 갈 때 먹고 남들이 가져왔을 때 가지러 가고. 네. 이게 가능하거든요, 회식에서는. 소개팅한 소개팅에서는 여자... 그럴 필요가 없,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남남이고 싶으세요. 그래서 많은 뷔페 레스토랑들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남녀노소 많이 모이고, 막 놀이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로맨틱이랑은 아주 멀어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일단 아이들이 있으면, 네. 조금 이제 아이들이 말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애들도 워낙 많고.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8강전. 치킨 대 뷔페 레스토랑. 그래도 레스토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소개팅이잖아요. 치킨보다는? 레스토랑. 아, 이거는 거의 그 조별리그 탈락급이 지금 18강에서 만났네요. 운이 좋네요. 다행입니다. 네. 채팅창에 그래도 치느님이라고 많이 올라오는데. 치킨 말이죠. 뷔페 스타일 레스토랑에 있습니다. 종류별로. 아, 치킨도 있다. 프라이드도 있고 양념도 있어요. 진짜 애매하네요. 아무튼 그 치킨은 2차로 가는 건 가능하죠. 분위기 좋으면. 그 치맥 한 잔 더 마실래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네. 처음에 치킨집에서 만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맨날 네. 맨날 가는 곳인데 또 가다니. 이런 네. 느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뷔페 스타일 레스토랑. 네. 왜냐하면 그 정말 마음에 드는 상대다 싶으면 뷔페 스타일 레스토랑은 꼭 뷔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주문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메인 메뉴들이 있죠. 전환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분위기 안 좋을 시엔 저처럼 엇갈리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두 주로도 확보할 수 있다. 두 가지 장점이 있어. 자, 그러면 다음 대지는 뭐죠? 네, 세 번째 대결. 김밥 헤븐데 파스타입니다. 이거는 굳이 토론이 필요 없는... 파스타 올릴까요? 네. 네. 피파랭킹 1위가 지금 거의 지금 피파랭킹 200위와 만난 듯한 네. 느낌. 김밥 헤븐은 네. 뭐 좋은 식당입니다만. 예, 네. 토론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김밥 헤븐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그렇죠. 이게 혼자 혼밥의 끼니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그런 네. 곳이죠. 어차피 소개팅녀 금방 가서 혼자 먹을 텐데 싸게 김밥 헤븐을 가자. 찬성 의견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채팅창에 카자 얘기 좀 모르냐? 왜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비파리킹 1위를 꺾었는데 카사의 기적 모르냐 김밥 헤븐의 기적 있을 수 있다고? 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카사의 기적을 직접 중계하고 지지하는 와서 지지하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네. 죄송해요. 따져볼까요 한번? 네. 찬성 의견 뭐가 있나요? 김밥 헤븐 찬성 의견은요 50여 가지의 폭넓은 메뉴 구성으로 불자부터 무슬림 신생아부터 상로인까지 전방위적 소개팅녀 식성 커버가 가능합니다. 다음요. 다음. 어차피 소개팅녀 금방 가서 혼자 먹을 제가 텐데. 제가 읽어보군요. 네. 다음요. 파수는 역시 김밥 해보니지. 다음요. 파수는 해서 일단 네. 다음으로. 기타 의견이 있어요. 네네. 기타 의견. 네. 소개팅남이 김밥 해본으로 데려간 적이 있어요. 레드라이트인 줄 알고 바로 잡았는데 후보군에 자랑스럽게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아 설마 그 남자 진짜 그린라이트였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완전 마이너리티 리포트인데. 존중하겠습니다. 자, 이거 남자가 썼다고 하신 분 있고요. 파스타는 찬성 의견 굳이 읽을 필요 있나요? 아, 뭐. 네. 반대 의견만 읽어봅시다. 반대 의견. 너무 흔하고 뻔해요. 그렇죠. 파스타라도 하나 드실래요? 식상한 느낌. 그렇죠. 그리고 소개팅 많이 하는 사람들은 파스타. 진짜 한 달 내에 꽉꽉 채우면 정말 파스타만 미친 듯이 먹는 한 달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반대 의견이 뭐죠? 그리고 파스타는 뭐 돌돌 말아 먹어야 하나 그냥 퍼먹어야 하나 고민돼서 그냥 안 먹고 싶어. 그냥 본인 식성이네요 이거. 되게 뭔가 소개팅의 강력한 점이랑 관련없는. 네. 읽다 보니까 네. 2018년이나 2014년 독일급이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면 카잔의 기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헤븐의 기적? 자 파스타를 올리겠습니다. 올려야죠. 봤는데 3대 0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대진. 네 번째 대결. 초밥. 초밥. 네, 마지막 대결. 초밥 대 스테이크입니다. 예. 예. 센 대진이네요. 일단 예. 비싼 대진이에요 제일. 그렇죠. 예. 이제 초밥 찬성 의견. 제 여사친이 초밥이라고 했어요. 일단 하나 있습니다. 여사친인 만큼 정확.
되게 근거 있는 게 없긴 한데 네. 성의 없기도 하네요.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다음 의견 뭐죠? 다음 초밥에 사케 한 병 따면 안주 좋고 분위기 오르고 긴장 풀어지고 2차까지 스무스하게 이어지고 굿. 그럴싸한데 네. 실제로 해보신 분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건 뭐 제 의견과 같네요. 세 번째 깔끔하게 입에 넣으면서 이야기할 타이밍도 잘 잡을 수 있는 음식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초밥집의 그 약점이 또 있는 게 그 네. 만들어주시는 분 네. 앞에 앉아있으면 그 소개팅의 그 은근한 그 스몰 토크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귀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좀 계속 듣는 듯한 느낌 네. 들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룸이 있는 곳으로. 근데 룸의 초밥은 또 조금 분위기가 네. 100% 살리는 게 아니죠. 이게 초밥은 사실 앞에 이렇게 하나씩 주면 그거에 대해서 좀 토크를 하면서 그쵸.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룸 잡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가격도 그렇고. 룸으로 갖다주는 초밥은 좀 분위기가 네. 초밥집의 그 약간 뭔가 캐주얼한 것 같으면서도 고급진 그 반반의 느낌이 좀 떨어지잖아요. 초밥 반대파이신 것 같네요. 아니, 이게 스테이크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네 번째 찬성 의견 마지막 하나 볼까요? 네. 네. 한 입에 먹기 편해서 상대와 대화하면서 먹기 편하고 옷에 냄새가 묻을 일이 없습니다. 이 냄새가 진짜 중요하단 말이죠. 냄새가 왜 중요하죠? 그 소개팅 뭐 또 2차 가나요? 일단 다음 소개팅 또 있나요? 예쁜 향수를 입었잖아요. 옷 위에 또. 그 향수 냄새가 지워지고 이게 또 옷도 비싼 옷들일 텐데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 제일 비싼 옷일 텐데 그런 옷들은 좀 빨래도 할 때 되게 좀 괴로운 그런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스몰 토크 추천. 조합집 가서 택진이 형한테 쿠폰 받아야지.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아까 광고 말씀하신 반대 의견입니까? 찬성 의견입니까? 네. 자, 반대 의견은 뭐죠? 반대 의견. 무순이나 와사비, 생강을 무심코 먹었다가 입에서 냄새 날 수 있음. 이게 뭐 근데 그 급진전되지 않는 한 그렇죠. 이 냄새가 상대에게까지 날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렇죠. 두 번째, 회 싫어하는 사람 은근히 많다. 이게 맹점이죠. 그렇죠. 이게 맹점이에요. 이게 제가 생각해서 초밥의 가장 맹점이에요. 저 날 걸 안 먹는데 이래버리면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있죠. 소개팅 처음인데 막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하면 막 되게 상대방의 추천에 맞기겠다. 그렇죠. 예상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못 먹는 거 나와버리면 낭패죠, 그거.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게 있네요. 회를 못 먹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저 새우는 진짜 안 먹는데 이러면서 새우를 또 괜히 시켰다가 네. 멋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계란초밥 드세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차단해드리고 그래도 자기 가게 데려온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배한선이 말씀하셨던 가끔 말 거는 셰프님 있으면 민망하다. 그렇죠. 네. 저도 근데 그 초밥 먹고 식중독이 걸린 적이 있어서 항상 저는 뭘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 써본 적이 없는데 네. 새우 초밥이 이렇게 나오면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식중독으로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 SBS 근처 집이었는데 자 그래서 다 스테이크는요? 네 스테이크 일단 찬성 의견은요 중간중간 대화 나누기 적당한 텀을 일단 제공하고 조리 시간 동안 먹을 때 비교적 뭐 묻을까 덜 걱정된다. 네 그리고요 스테이크 고급진 스테이크 집에서 소개팅을 하면 진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끝까지 그 사람이 다 먹고 나서 근데 급한 일이 생겨서 라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그러니까 오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초면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걸 이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신경 썼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소개팅인데 고기 하나는 썰어봐야지 라는 의견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첫째로 맛있고 둘째로 단백질 식품이니까 여성분이 다이어트 중이더라도 부담 없이 먹기 좋음. 예. 그렇군요. 반대 의견은요? 반대 의견은요. 스테이크 즐기면 그날 소개팅도 망함. 그리고 스테이크 즐기다고 망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분이 경험담이신 것 같은데. 스테이크 탓은 아닐 거예요. 스테이크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상대방 속도에 맞춰서 느리게 먹어야 하는 게 싫다. 친구들끼리 오면 순삭인데. 저도 그래요. 이건 배한한 사람의 의견 같네요. 저는 스테이크 한 세 번 썰어서 먹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잘게 썰어서 드시면 빵이에요.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 같이 나온 빵이나 네. 뭐 아스파라거스 다른 밑반찬을 엄청 먹으면서 배가 엄청 불러지. 그죠 그렇게 이제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마치 그 개가 밥그릇 먹으면 진짜 한 톨 네. 없잖아요.
그런 그릇을 점점 보여주는 것도. 먹다가 상대편 접시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그릇은 정말. 그래서, 내 그릇에 비계 부분 남아있는데, 네. 비계를 막 계속 썰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배댕댕이가 왜 오죠? 솔직히 한입거리라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테이크. 왜 이렇게 천천히 먹는지. 아니, 천천히 드시는 분들이 그냥 한우 구워서 먹는 데 가면 또 엄청 빠르게 먹어요. 빨리 먹는 분들은. 무슨 차이죠? 왜 그렇게 빨리 드세요? 그 예? 목구멍에 음식물을 채우는 기분을 즐기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네. 아 무슨 패티 먹어요? 그러신 분이 있는데. 자 아무튼 여기서 승자 어떻게 정해야 되죠? 이거 빅매치인데. 네. 아 일단 서로의 선호가 우리 둘의 선호가 완벽하게 딱 초밥 스테이크로 갈리니까. 스테이크 올리도록 하죠. 그래요? 네. 아 이거 그냥 합의 부분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거니까요. 스테이크. 네. 스테이크 올리면 초밥이랑 아니 파스타랑 스테이크가 너무 막상막한데 4강 어떻게 해, 그러면? 자 여기서 잠깐 회를 좀 하죠.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됐는데? 아, 원래 이게 끝내는 거였는데 4강에서 끝냈다고? 아니 이걸로 한 회분에 30분 안에 이걸 끝내는 건데 이미 이제 투머치 토크? 6분 정도가 초과됐어요. 이미 여기까지 6분 초과여가지고 4강을 다음 주. 뭘? 너 다음에 밀어. 아, 너무 열등, 나 소개팅을 많이 안 해가지고 되게 짜릴 거다 생각했는데. 원래 안 해보면 할 말이 많아. 아, 되게. 아. 버킷리스트 같은 거야. 시간 조절을 잘못했네. 4강부터 해야겠다, 4강부터. 진짜 변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로 다 올라갔어요, 지금. 그렇죠. 아, 곱창부터. 아, 이거는 뭐 100% 떨어지고. 네. 곱창 대. 스테이크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8강이 사라졌는데. 여기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가버릴까? 아 여기서 그냥 바로 시간상 바로 한다. 이 편집을 어떻게 다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좀 줄이고. 자. 시간상 저희 네. 바로 4강전. 네. 하는 거니까요. 네. 스타랑 스테이크가 너무 열링결. 막상 막한데. 네. 4강 어떻게 그러면? 4강 어떻게? 아, 이렇게. 기자님,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걸 좀 갖춰주세요. 네. 야, 이게 뭐야, 이게. 아, 미리 듣는다. 이건 공중파야, 공중파. 네, 나 전사적인 투자를. 네, 전사적 네. 투자. 아, 미리 떼놓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혹시 이제 지금 잘 안 붙을까봐. 자, 가볼까요? 갈게요. 아, 제가 근데 이 월드컵 8강을 그 처음 해봐가지고 시간 조절을 못했습니다. 제가 원래 시간 조절에 또 일가견이 있는데 네. 오늘 너무 열띠게 탁상공론 하는 바람에 안 해보면 또 이래요. 예, 네. 버킷리스트가 돼버렸습니다. 자, 4강전은 좀 빠르게 진행해볼까요? 네. 찬반과 장단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곱창 대 뷔페. 곱창 대 뷔페. 전 뷔페. 왜? 왜? 아, 근데 곱창은 여전히 그 포커스는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러면 또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곱창으로 가시죠. 자, 곱창이 올라가고요. 네, 아 냄새가 굉장히 신경 쓰이시나 봐요. 그렇죠. 이게 그런 게 좀 이제 아니 저는 냄새 신경 안 쓰는데 제 평가가 나빠지는 게 있어요. 좀 뭔가 냄새라는 것이 되게 상대 평가를 깎아먹는 주범이에요. 아니 저는 이 시의성만 보면 일단 네. 스몰 토크 플러스 맛 플러스 뭐 구워주는 이 동작도 편하고 알겠습니다. 이 네. 배상재 버킷리스트 이제 4강 두 번째 경기 네. 아 뱃솔린이 무엇이라고 하시면 있고 네. 독재적은 배틀러라고 하시고 아 그러면 4강 다른 대지는 파스타 대 스테이크 하나 둘 셋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네. 장단점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파스타 대 스테이크 하나 둘 셋 스테이크, 스테이크. 네. 예. 제 눈을 보고 얘기하시네. 아, 저는 뭔가 눈에서 딸랑딸랑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정우 월드컵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분이 있습니다만 네. 눈치로 말해요. 자 배성재 눈치보기 8강전이라고 네. 아, 가족으로 간 이구동 선인가요? 눈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겨우 맞췄어요. 아, 이렇게까지 아니었네. 힌트는 충분했고 네, 맞췄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곱창 대 스테이크. 자, 제대로 된 빅매치인데요.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네. 맞으면, 네. 네. 자, 하나, 둘, 셋! 스테이크. 맞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퀴즈를 푼 것 같네요. 스스로 증명하셨네요. 자, 내 스테이크가 우승했습니다. 네. 내 마음을 맞췄다. 아, 이상하게 텔레파시 게임이 돼버렸는데. 거의 애초에 10강에서부터 8강에서부터 답을 정해두셨죠?
그게 1등을 하는 거를 보는 여정이었어요. 네. 네. 자, 그렇군요. 어, 내가 소개팅을 10번 했는데 곱창 먹은 적 한 번도 없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어, 아, 배성재의 8가지 그림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에요. 아니, 이 중에 4가지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네. 아, 좀 이상하게, 아, 부끄럽게 이렇게 돼버렸는데, 곱창이나 스테이크나 또 다른 메뉴들도 어,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이거 근데 우승 결정 방법을 좀 민주적으로 어, 제작진이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헌을 좀 해주세요. 네. 긴급 조치로. 자, 108g 하신 분 있고. 어떻게 할까요? 뭐 마무리는. 다음 주는 뭐예요? 좀 이따 바로 알려주니까 좀 이따 바로 할 거예요. 아직 안 정해진 거지? 아니, 다 있어요. 아, 있어? 너무 하나 더 해야 돼 지금. 어. 그러니까 어. 예고는 없는 걸? 예고 안 해도 돼. 아, 그래. 이미 다 인스타에 받았어요. 다음 주는 좀 민주적으로 미안하게 한가보다는 뭐야? 제작진이 좀 바꾸시면 개헌을 좀 해주세요. 자, 오늘까지 네. 스테이크가 스테이크지 방금 네, 스테이크가 우승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뭘 중계 방송이야? 아, 그걸 해줘. 방금 우승 국가를 되게 담당하게 해가지고 네. 하면서 광고로 바로 갈게요. 네. 자, 다음 소개팅에선 1위 메뉴인 스테이크 어떠신지 모르겠고요. 자, 꼭 성공하셔서 비참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스테이크가 소개팅 메뉴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왁소 기자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유 세트 보내드리죠. 결국 비참 사연 구걸이냐? 아, 비참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깔아놓는 거죠. 너무 힘들어. 이거 또 어떡하지? 자, 클로징. 네. 7월 27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결정하기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전화 찬스도 있어요. 응? 근데 이게 30분 만에 도저히 누구한테 전화해? 광고 빼면은 이게 되지가 않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두 분이 의견이 너무 안 모아져. 그러면 이제 여자한테 곱창이랑 스테이크 중에 뭐가 낫겠어요? 이렇게 주변 여자한테 물어본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주변 여자 누굴? 윤태진. 아나운서도. 이거 근데 뭔가 그 대결 방법을 다르게 정해야겠는데. 이소우 기자가 절대 지지 말고. 네. 관계가 어필하세요. 알겠습니다. 안 되면 가위바위보 해. 아, 근데 진짜. 승부차기처럼. 냉정하게 오빠, 여자가 소개팅에서 기름 튀고 하는 곱창집에. 얘기 좀 하시고 싶어. 냄새 나는 거 진짜 싫어하지 않을까요? 어, 왜 팔감이 올렸어, 그럼? 아니, 소개팅 때 뭐. 서로의 냄새를 잘 모르잖아. 아니 나도 상상을 해보니까 기름지고. 너 소개팅 안 해봤지? 해봤어. 해봤어? 네. 다 안 해봤대. 나 안 해보고 없는데. 넌 안 해보고 없는 거야? 진짜. 뭐 하시는 거야? 정강이끼리 부딪혔네는 뭐야? 어? 너랑 나랑 정강이끼리 부딪혔네. 서로 뼈를 때렸다. 어차피. 두 번째 월드컵 제가 졸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찬사. 여보. 에어컨은 왜 꺼? 지금 전기요금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하게 생겼다니 말이죠. 알았어요? 전기요금 정도는 다른 데서 아꼈으면 충분히. 네, 좋아요. 그럼 당신의 넓은 아량으로. 왜? 근데 여보, 넓은 아량이라니 무슨 소리야? 글쎄요. 먼저 당신 용돈을 반으로 깎고.
안녕하세요. 8월 3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서연의 여름 안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더운 여름 짱구네 집안 풍경이었습니다. 짱구네 집도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켜내 만회하고 있네요. 에어컨을 계속 켜두면 전기세 폭탄 맞는데요. 또 냉방병 위험도 있고 적정 온도라고 하는데 적정 온도가 굉장히 덥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그 서큘레이터라든가 서큘러레이터인가 그거랑 선풍기랑 같이 좀 쓰면은 확실히 절약은 그게 제일인 것 같더라고요. 아, 참 이게 빨리 여름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전 그냥 에어컨 그냥 풀가동. 못 견디겠더라고요. 자, 지난주에 세 단장을 마친 코너, 오늘도 이서우 기자와 베스트 10을 해보겠습니다. 남자들의 차트를 소개해 볼 거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난주에는 소개팅에서 고를 만한 메뉴 가지고 월드컵 8강전을 해봤는데 아주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일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죠. 배성재 10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카카오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 참여 가능하고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있으니까요. 오늘 있었던 일이나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상품 소개해드리죠. 오늘 뭐지? 떡볶이랑 딱... 배성재 티켓트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컵... 갑니다. 이것도 민주주의가 좀 필요할 텐데.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민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노랑통닭, 코지마 안마의자, 아우디 코리아, 스마트 스퀘어 1400, 커스커즈, 파리바게뜨, 메리케이 코리아 유한회사,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 사이공, 영림원 소프트랩,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눈 건강엔 안국건강, 주식회사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떡볶이와 함께 딱 하나 같이 먹는다면 월드컵 후보 여러분이 골라보세요. 지금 후보들이 8개가 있긴 한데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래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세요. 갑자기 이제 얘기했을 때 확 쏠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채팅창에 쓰면 방송 반영이 안 돼. 그러니까 생각만 좀 해놓으시고 이따가 참여 좀 하실 수 있게. 딱 그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결정해버리면 그게 우승을 할 것 같아요. 민주적으로 좀... 그러니까! 아니 절차를 만들어줘! 절차가 없으면 결국 독재로 가는 거야. 네 명언이네요. 히틀러! 내 잘못이 아니다. 독일 시스템이 문제였다. 뭐야... 뭐였잖아. 자, 갈게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2281님 일주일 전에 친구네 집 가서 골든 리트리버랑 놀다 왔는데 그 개털이 아직도 발견됩니다. 아 부럽네요. 진짜 리트리버랑 놀게 되거나 마주쳐서 만지게 되면 그날은 정말 기분 좋은 날입니다. 특히 제일 기분 좋을 땐 그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강아지들 호기심이 많으니까 지나간 사람들 착한 강아지들은 코를 쿡쿡 찔러요. 근데 차가운 그 코가 종아리에 딱 닿았을 때 뭐야 봤는데 리트리버. 행복한 하루죠. 부럽습니다. 김민현님. 트와이스 새 노래 너무 좋아서 맨날 듣고 있어요. 성재형도 그렇죠? 좋습니다. 아직은 제가 듣기만 했는데 근데 트와이스는 이제 뮤직비디오와 함께 시작해야죠.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박유환님. 성재형 캔모자 쓴 사진 봤는데 유독 성우언니랑 닮아 보이더라고요. 하관이 닮은 듯? 라고. 군인 모자 쓰면 진짜 형제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관이 비슷해요. 김종서님, 곱슬머리 남자 어떤가요? 제가 그런데 머리 픽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저도 곱슬머리이신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약간 반곱슬 정도라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 편이긴 한데 근데 이름이랑 너무 반대네요. 그죠? 이름은 김종선데 곱슬머리 남자. 네. 굉장히 긴 생머리실 것 같은데. 박영국님, 여름맞이 흰 바지를 샀는데 막상 밖에서 입으려니 부담스러워서 못 입겠어요. 네.
이런 건 절대 입으시면 안 됩니다. 어, 박용민의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살 때는 좀 몰랐어도 지금은 안 됩니다. 0907님, 배영은 왜 눈썹 보이게 머리 안 자르세요? 짧게 확 자른 것도 궁금해요. 그러셨는데요. 눈이 좀 작다 보니까 이마를 올리면 눈이 더 작아 보인다 그래서 가린 게 좀 더 얼굴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가끔 턱시도 입거나 뭐 정말 뭐 국가 행사 뭐 이런 거 했을 때 살짝 올립니다. 이성우님, 요즘 빙수에 빠져서 밥 대신 빙수 사 먹는데 드는 비용은 비슷하네요. 그냥 밥 먹을까요? 하고 있습니다. 한철이니까 빙수 드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여름에 태어난 여름의 남자 이성우 에디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성우입니다. 네. 오늘 생일 때 또 집에서 어떤 걸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주도의 왕자시니까 보통 뭐 해마다 서구야 올 생일에는 건물을 해주진 못하고 상가만 하나 해줄게 뭐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요, 그냥 용돈을 받습니다. 아, 그 사이즈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사이즈요? 네. 남들 받는 만큼. 남들 받는 만큼. 네. 왁서우 기자 주변인들입니까? 대충 저렴한 노트북 정도 살 수 있는 정도. 금 받지 않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아니요. 받아본 적 없습니다. 금덩이. 네. 골드바. 알겠습니다. 줄 서봅니다는 뭐죠? 어떻게, 무슨 줄을 쓴다는 거죠? 보통 이거는 피자 쏩니다. 뭐 이렇게 해야 줄을 서는 건데. 네. 일단 줄을 서본다. 한라 혈통에게 일단 줄 서봅니다. 아, 그건 줄 대봅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네. 기바다 갑니다는 뭐죠? 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 번. 네. 감사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인가요? 저는, 봄입니다. 왜요? 그냥 이제 겨울이 지나갔으니까. 봄 아니면 가을인데. 네. 예. 근데 요새는 좀 봄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가을은 금세 추워져요. 유채꽃이 피는 계절. 그렇죠. 역시. 제주도 출신이시니까. 저는 봄부터 이제 좀 별로. 왜요? 더워지는 느낌이. 아, 더워지는 느낌이.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네. 아,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예고편 같아서 싫고. 계좌번호 좀 그만 올리세요. 계속 뭐 계좌번호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묻지마 계좌번호. 무섭네요. 진심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아, 저기 농협 뭐 100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자 차단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을이 오면 이제 드디어 시원해지겠구나. 예, 북극곰 스타일입니다. 자. 이서우 기자 앞으로 김주원님이 7월 중순에 제주도 놀러가서 왁서우 기자 만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없더라고요. 네, 없겠죠. 제주의 아들 왁, 요새 안 놀러가나요? 아니요, 이제 어머니가 찾으시면 자주 가고 그러는데. 네. 제주도가 얼마나 큰데요. 채팅창에 스위스 계좌번호라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냥 차단해드리고요. 땡톡 보내신 분도 있네요. 싹 차단. 자, 이서우 기자님 수영 자랑하나요? 0101님. 형, 어릴 때 수영장을 열심히 다녔었는데, 네. 키가 크려고, 그때가 수영 경험의 전부입니다. 아, 그냥 그럭저럭 떠다닐 줄 아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여름에 혹시 수영하실 일 있으면 조심하시고, 진짜. 네. 그쵸. 네. 제가 수영을 오래 해서 그런지,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무섭다 하는 걸. 그것도 할 수 있으신가요? 그 버터플라이라고 하나요? 가장 어려운. 저병이요? 네. 아, 그거는 그 초등학교 1학년 되기도 전에. 엄청 그러세요. 운동선수셨네요. 자,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10은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한 순위 베스트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2부에서 진행할 남자들의 월드컵 주제에 제보를 받고 있으니까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두유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채팅창에 이서호 기자는 백록담에서 풀파티 하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못 올라가죠, 거기까지. 자, 이서구 에디터가 준비한 차트부터 만나봅니다. 에디터 이서구의 무규칙 2종 리스트.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이건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많이 하는 말, 베스트 4. 혹시 사기 당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는데 딱 한 번 약간 가슴이 철렁한 적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보통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네. 그 전화를 딱 받자마자 그 웬 그 나이 많으신 그 할머님 같은 목소리로 우는 소리로 성재야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다쳤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인 척 한 거죠. 네. 근데 순간적으로 그 울먹이는 소리가 너무 비슷해서 어? 순간 진짠가 했는데 예. 아, 다친 분을 보호하고 있다고 다 바꿔준 분의 목소리가 너무 그렇죠. 보이스피싱을 주로 하는 분의 목소리여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는데 네, 이름은 알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메신저로 확인 쉽게 가능해요. 핸드폰 번호만 알아도.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네. 네, 재현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어이가 없었습니다만 나 순간 놀래긴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사기를 당하는 일은 순식간에 벌어진다고 들었는데. 네. 사기가 이제 뭐랄까 저는 친구에게 돈 큰 돈을 조금 대학 시절에 큰 돈을 좀 빌려준 적이 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좀 불법 다단계에 다 갖다 부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며 오며가며 보던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대사를 칠 때 약간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네. 아 저희 주제가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네. 사기입니다. 사기. 네.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렇죠. 네. 지금 채팅창에 다 보이스피싱으로 도배되고 있어요. 혼자 있니? 있고. 아, 나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나 데리고 있다고 전화 왔다고 하신 분도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첫 번째. 야, 이거 정말 너한테만 알려주는 정보야. 이 대사 엄청 많이 씁니다. 이걸 언제 쓰나요, 근데? 이게 이제 사기꾼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네.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사기 안 쳐요. 왜냐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이랑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사기쳐요. 부모, 형제, 뭐 제일 친한 친구, 뭐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곁에도 있을 수 있어요. 투자처.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지고 친한 그 우리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야 이거 진짜 너한테만 알려주는 정보인데 하면서 이제 돈을 끌어내려고 하죠. 그렇군요. 네. 뭐, 억성 이제 많이 당해봤나요? 저는 아, 한 여태까지 한 10번 좀 안 되게 들어봤네요. 들어는 봤는데 돈을 실제로 낸 적은 없다. 이 멘트로 낚아서 내진 않았습니다. 아, 정보. 네, 정보. 근데 이게 안 속을 것 같은데도 정말 신뢰하는 친구나 네. 뭐 진짜 이런 쪽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얘기라면 그렇죠. 그냥 묻지마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샅샅하게 이제 깔아놨어요. 단서를. 네. 이게 돈이 많은 티를 이렇게 낸다던가 네. 최근에 목돈을 벌었다는 걸 이미 그 전에 살짝 흘려둔다던가 사실 그 이유는 이것이었어. 이러면서. 그렇죠. 한국에서 석유가 이제 곧 저기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무슨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렇죠. 미리 정부 관계자랑 접촉을 했는데. 네. 이렇게 된다. 우리 평소에 막 친분이나 이런 걸 흘리던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보통 또 아웃사이더들이. 인사이더들에게 약간 또 속는 경우들이 아, 아 맞아요. 아싸들에게는 인사 친구 한두 명이 있어서 네. 그들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경우가 그렇죠. 있고, 아 내가 보좌관을 아는데 네. 이렇게 얘기 나오면 보통 이상한 정보죠. 아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렇죠. 네. 대부분 다 주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아 채팅창에 형 당해봤구나라고 하셨는데 저는 뭘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피아 게임 1인자잖아요. 네. 이러다 당해요. 내가 그렇죠. 마피아 게임을 잘해서 안 당하는데 쉽게 당합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 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 있는데 아, 거기서 끝난 문장이 아니라 네. 그 뒤가 킬링 파트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네. 그런데 네. 네. 야, 그 포즈가 되게 중요하네요. 네. 나 혼자 이거 지금 다 먹어도 돼.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이 SNS랄지 네. 이런 것들 엄청 열심히 해요. 여기서 부자인 척을 엄청 해요. 네. 돈 자랑을 엄청 해요. 뭐 딱 SNS 아니면 뭐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 같은 것들 이런 데서 이제 외제차 사업 뭐 자기 사업장 뭐 그 이런 저런 것들 뭐 호텔 네. 비싼 맛집 이런 것들이랑 자기의 전문가적인 경력들 이런 것들 엄청 과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에 이렇게 네. 쇼가 있거나 네. 너무 자기의 그 행동이나 인맥이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들을 말로 자랑하게 되면 네. 그런 분들은 함정이 꼭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그런 분들이 다 사기꾼이란 건 아니지만 사기꾼들의 이런 특징이 많다는 점을 예,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많이 쓰는 그 마법의 단어가 너니까 내가 알려준다. 너니까. 너라서 내가 너만 알려주는데 그렇죠. 여기가 위험하죠. 그럼 보통 고마워해야 돼 일단.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 고마워. 그렇죠. 드러나보자. 사람이 그렇죠. 예. 드러나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요? 아무튼 이제 뭐 진짜로 돈 있는 사람은 더 큰 돈을 벌어다 주지 않는 한 굳이 SNS에서 있는 척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돈을 그것이 이제 자기의 부랑 연결이 되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네. 그렇죠. 정보가 있으면 자기가 쓰죠. 그렇죠. 네,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자기가 이미 했죠. 누굴 알려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그 본인이 불안하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네. 주변 사람들이 같이 해주면 좀 든든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같이 하자고 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이제 공동명체가 되고 싶어가지고 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네. 네. 그런 결혼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넘어갈까요? 3번. 네, 3번. 야, 은행 이자만 받으면 바보짓이야. 그 은행 배불리는 거야. 네. 네. 은행 이자를 굉장히 무시하죠. 이런 분들은. 이 말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은행 이자를 깔보는 사람들은 뭐 속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 이자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다 뭐가 있는 거. 이게 은행이란 게 얼마나 커요. 아 채팅창에 그건 사실이라고 아니, 맞는 근데, 말인데? 아니, 진짜 근데 근데 요새 사실이야. 여러분들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은행원들이 은행 이자를 마련하기 위해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이 거대한 시스템으로. 근데 어떤 내 지인 가까운 지인이 갑자기 은행 이자에 막 몇십 배의 이익을 갑자기 자기는 너무 쉽게 낸다고 그리고 그 이익을 나한테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거를 좀 믿음 이걸 과연 쉽게 믿을 수 있는가 이 얘기죠. 이게 이자를 내냐고 물어보시면 되죠. 이자를 내? 보통 이자를 받는 게 아니지 내는 분들도 있죠. 네. 서울 은행원이니 하신 분 있고. 이게 경제 쪽으로 가면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예. 이 정도 팩트를 여러 가지 섞어줘야 사기를 칠 수 있다. 그쵸. 수치로 얘기하는 경우 있죠. 뭐. 네. 니가 지금 은행에 얼마 묻어뒀지? 아, 그러면 1년에 한 얼마 정도를 받겠네. 근데 니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완전 바보짓이야. 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일단 바보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럼 듣게 되죠. 다음은요? 마지막. 야, 너한테 사기쳐봤자 아무것도 내가 얻는 게 없다. 엄청 얻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골수까지 뽑아 먹겠다는 먼저 얘기예요. 예. 먼저 던진 거죠. 이게 사기란 단어를 먼저 던짐으로써 예. 뭔가 희석시키려는 너가 지금 날 사기라고 의심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아, 정면 승부 보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의심을 정면으로 그렇죠. 마주하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 고마움을 느끼게 한다고. 그 동시에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느끼게 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이게 사기면 내가 네 동생이다. 네, 뭐. 이런 직구로 또 승부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있죠. 네. 네. 중간중간 넣어주죠. 이런 거. 스키처럼. 이런 데서는. 아무튼 그 사람의 감정을 일단 네. 공략하는 걸 보면 네. 팩트가 아니라 감정 위주로, 관계 그렇죠. 위주로. 그렇죠. 야, 내가 너랑 얼마니? 이렇게 얘기하거나 네. 상대를 좀 미안하게 만들거나 네. 상대를 바보스럽게 만들거나 또 죄책감을 갖게 하거나 이러면 뭔가 감정이 왜 돈에 섞여 있을까? 그 약간 의심을 해야 되죠. 그렇죠. 감성팔이. 뭔가 또 많이 퍼진 있는 말이긴 한데 네. 이유 없는 친절은 경계하라. 이게 되게 좋은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경험해보고 반박해라. 이런 얘기하면 그 이후에 반박할 사람이 사라져 있을 수도 있고 네. 야 이거 서울대 교수들이 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네가 그분들보다 똑똑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반박을 해요? 반박할 수 없죠. 네. 네. 돈이라는 건 꼭 또 똑똑하다고 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거.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안 당한 게 아니라 사기를 쳐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절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아 배송료 너무 잘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에요. 이런 건 재현할 수 있죠. 네.
자, 아, 형 킬링 파트 어떻게 다 하냐고. 사기꾼 배시, 배기꾼이라고 하신 분. 예? 아, 나 스무스 다니는데 사기 치겠냐? 네, 네, 아닙니다. 네. 자, 어, 노래 듣고 와서 2부에 드디어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hley, here we are. 이거 오타나는데 큰 차이 없겠죠? 네. 하고 대국가 끝나는 거 하나만 딱. 아 이거 지성이도 해. 대박이지. 대박이지. 야 영국 그 은행 뭐지? HSBC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국제은행. HSBC? 그 홍콩 아닌가? 뭐 홍콩 국제은행이니까 뭐 그런 거 튀면 뭐 대포지. 진짜 크게 한탕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 찌트키 바클레이스. 아, 스탠다드 차트 쓰는 거. 바클레이스 스탠다드 차타스 차타드. 자 배국가 버전 하나 할게요. 자 그러면 배국가 듣고 2부의 차트를 아 자 그럼 배국가 아, 네. 다시 한번. 자 그럼 배국가 듣고 월드컵 토너먼트를 2부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의외의 재능 발견 뭐야?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아,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의 월드컵 주제는 뭡니까? 바로 떡볶이랑 딱 한 개만 같이 먹는다면 베스트입니다. 네. 아, 제작진이 긴 회의를 통해서 정했죠? 그렇죠. 8강 후보가 있고요. 데디와 제가 8강, 4강 결승을 거쳐서 떡볶이에 곁들일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선정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아, 아주 치열한 토론을 저희가 지난주에 벌였고 네. 의상할 뻔했어요 거의. 네. 박수호 기자가 너무 주장이 강해가지고 그 어, 결국 그래서 배 아나운서님이 뜻대로 됐죠. 뭐, 스테이크가 네. 우승했습니다.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었는데 네. 자, 올해 그런가요? 오늘은 좀 절차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네, 민주적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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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성이 보장되는. 근데 이 월드컵 토너먼트라는 것부터가 네. 원래 아 우승한 팀만 기쁘고 아, 나머지는 다 눈물을 쏟는 게 월드컵이에요. 그렇죠. 네. 아, 727 부정선거 잘 봤습니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어, 자 어떤 음식들이 8강에 들었는지 이서구 에디터가 발표해 주시죠. 네. 후보 1 군만두. 네. 후보 1 군만두. 후보 2, 새우튀김. 후보 3, 삶은 달걀. 후보 4, 순대. 후보 5, 김말이튀김. 후보 6, 김밥. 후보 7, 라면사리. 후보 8, 오징어튀김. 서구 운이? 이거 좀 있는데. 아, 좀 더 이게 위풍당당 행진곡이니까 네.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고. 아, 알겠습니다. 자,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8강 음식들입니다. 자, 어, 근데 떡볶이 사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주제 자체가 잘못됐다. 다 넣으면 되잖아요. 다 넣으면 되잖아요. 예. 네. 하나만 넣는 경우가 있나요? 하나를. 네. 근데 이럴 수 있겠죠. 저희가 이렇게 대규모로 조사를 한 끝에, 네. 어느 날 주머니 사정이 너무 없을 때,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도출한 결론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요. 네. 일단 순위는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건 왜 빠졌지 싶은 거 있나요? 들어갈 건 다,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소세지가 진짜 소세지요?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떡볶이에 누가 소세지를 넣어서 먹나요? 아, 뭐,
배달 어? 저거 방금 아 모르네. 배달 떡볶이는 정말 모르네. 배달 떡볶이는 소시지가 네. 일반적으로 들어가고요. 네. 기가 막힙니다. 한 번도 안 먹으셨으면 배달 떡볶이 드셔보세요. 형님이랑 이렇게 왁서그 독일 출신이냐고 하신 분이 양이 많아서 두 명은 돼야 되거든요. 아. 그 형님이랑 두 분이서 이렇게 드세요. 그렇군요. 어, 배성재 의정부 출신이냐고 하신 분 있고 왁서그 의정부 출신이냐고. 자 아무튼 떡볶이는 좀 인정은 못하겠고요. 개인적으로 뭐 이 정도면 같이 먹는 걸로는 이 이상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네요. 그쵸.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8강 정도면 정말 나올 만큼 나왔다. 자 본방송에 앞서서 저희가 베스타그램 통해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베스타그램에 매주 월드컵 주제가 올라가니까 의견 많이 달아주시고 이번 주도 보내주신 의견을 위주로 월드컵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서구 기자와 저 둘의 의견이 가장 크게 들어갑니다. 네, 저긴 한 명의 의견 같긴 한데요. 네. 두 명입니다. 아, 트러플 얘기하신 분인데요. 송로버섯, 캐비아 얘기하신 분 있고 치즈 왜 없냐고. 치즈는 물론 따로 이제 치즈만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떡볶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자. 첫 번째 대결 뭡니까? 군만두 대 새우튀김. 군만두 대 새우튀김. 이거도 세네요. 둘 다 너무 맛있어요. 둘 다 너무 맛있어요. 네. 아 애매하네요. 네. 튀김이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김말이, 오징어, 새우 이렇게 세 가지 튀김이 있습니다. 네. 군만두도 테크니컬리 튀김. 그죠? 그렇죠. 떡볶이집에서 파는 군만두는 거의 약간 튀김에 가깝죠. 튀김에 가깝죠. 예. 네 가지가 거의 튀김인데요. 네. 그래요. 자, 발표해 주시죠. 찬성 의견부터, 군만두. 군만두 찬성 의견. 첫 번째, 군만두는 많은 것을 대신합니다. 바삭한 만두피는 웬만한 튀김 부럽지 않고, 만두 속은 김말이와 잡채가 부럽지 않습니다. 맞아요. 크, 완벽하네요. 두 번째, 요즘 만두피가 떡인 동그란 군만두. 떡만이 아시나요? 떡이랑 만두 좋아하는 사람 치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구워놓은 모양도 귀여워서 여친이랑 같이 먹을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소화도 잘 돼요. 가짜 사연이네요. 네, 여친이라고. 여자친구 얘기가 갑자기. 네, 이건 보니까 그 핵심이 여친이 있다 얘기인데 네, 떡만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차단. 네. 세 번째. 군만두는 그냥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나요. 매운 떡볶이에 대항하는 군만두의 짭조름함. 맵짠 맵짠에서 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떡볶이에 섞어 먹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먹는 분인 거죠. 그죠? 그렇죠. 간장을 또 따로 간장 종지를 주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먹어도 괜찮죠. 꼭 떡볶이에 섞는 거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죠. 채팅창에 아까 그분 때문에 여친 자랑한 분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군만두 탈락시키자고 하신 분들이 지금 다들 타협을 했어요. 새우튀김 올리자. 반대 의견 볼까요? 반대 의견. 만두 자르면 떡볶이 국물 지저분해져서 싫다. 아, 맞아요. 아, 하지만 이건 또 반으로 잘랐을 때 그 반으로 자른 만두를 국물에 푹 본인은 하면. 좋은데 아, 만두 안에 당면이랑 만두소가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럼 컨트롤을 잘못해서 예의가 잘못 좀 예, 그러면 떡볶이 국물에 그 꽤 상당수를 오염시킵니다. 그렇죠. 뭐 오염까지는 아니지만 내 걸로 만들어버린다. 네. 이겁니다. 영역분실을 해버리는 거죠. 채팅창에 너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네. 자 그리고 새우튀김의 찬성 의견. 첫 번째. 제일 비싸서. 비싸죠. 새우튀김. 비싸서 하니까 일단 단가는 높긴 한데 끌리네요. 네. 그 군만두 한 세 조각 정도가 새우튀김 한 덩이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분식집에서는 좀 사치를 누려도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가가 군만두보다 더 높나요, 새우가? 그렇던데요. 되게 개수로 따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네. 떡볶이 국물이 스며든 튀김옷과 새우의 식감이 아 조화가 기가 막힙니다. 국물 때문에 촉촉해진 튀김옷은 사랑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전 꼬리까지 다 먹는 파인데 처음에는 촉촉하다 못해 풀어진 튀김을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탱글탱글하게 살아있는 새우를 먹고 마지막으로 바삭한 꼬리까지 먹으면 3종 식감 완벽. 아하. 완벽한 묘사네요. 네. 네. 단점을 볼까요? 단점.
다른 튀김에 비해 특출난 부분이 적다. 예? 다른 튀김에 비해 특출난 부분이 적다 이거죠. 그게 무슨 얘기죠? 뭔가 머리, 몸통, 꼬리 또 다 다른 느낌인데 이게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맛의 레이어가 다양하지 않다 뭐 이 정도로 아... 어쨌든 간혹 새우의 탈을 쓴 밀가루 덩어리를 만나게 된다. 아, 저 진짜 이 얘기하려고 아껴두고 있었는데 이거 네. 네. 덩치만 컸지 그러니까요. 안에 있는 게 새우가 아니에요 그거. 야 이거 보리새우인가 봐 하고 먹었는데 네. 반이 밀가루 덩어리 진짜로 텅 비어있거나 네.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또 가성비까지 생각하면 네. 그런 거 집었을 때 배신감이 두 배로 크죠. 새우 척추튀김 이런 거 네. 새우 척추튀김 네. 마담투소 새우 느낌으로 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 저 빵 먹는 기분일 때 진짜 기분 나빠요. 튀김밥 먹을 때. 그러니까요. 아, 네. 아 튀김옷은 엄청 큰데 네. 아, 왕새우 느낌인데 킹프라운 느낌인데 네. 아, 먹었더니 새우젓 스타일. 꼭 그럴 때 왕새우튀김 네. 이러잖아요. 사실상 핫도그라고 하시면 네. 있고. 아, 그렇군요. 배신감이 있네요. 어? 또 반대 의견? 또 반대 의견. 새우튀김은 우동이랑 먹는 게 더 맛있다. 아! 아, 그러네. 그렇죠. 새우튀김의 작은 떡볶이가 아니었네요. 우동이랑 먹을 때 또 기가 막히죠. 아, 그렇군요. 일단 공갈새우튀김이랑 우동이 배필이다. 네. 이런 느낌 때문에. 하지만 또 만두는 자르면 이게 국물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같이 먹는 사람들이 뜨악하게 된다. 앞접시가 있으니까 또. 지금 우동도 먹으면 되지라고 현자가 한 분 등장했는데요. 마음이 또 이제 결정되신 것 같네요. 저는 눈치가 빨라서 다 맞췄어요 지금. 자, 아유 민주주의로 어떻게 할 방법? 완벽한 민주주의였어요. 하나 둘 셋이에요? 네. 또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군만두. 군만두를 자, 아니 새우튀김 우동이에요. 아 괜히 한 마디 더 붙였네. 자 다음 대결은 뭡니까? 다음 대결 삶은 달걀과 순대입니다. 아 막상막하네요. 근데 이거는 너무 필수 요소들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달걀은 원래 기본 세팅 아닌가요? 순대는 추가하고 달걀 아. 아니, 보통 떡볶이 이렇게 큰 철판에다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네. 주걱으로. 거기 보면 달걀들은 항상 섞여 있지 않나요? 아니요. 일단은 떡볶이와 순대밖에 없죠. 그 다음 이제 달걀 튀김도 있고 알 통째로 튀긴 튀김도 있고 죽음의 조라고 어떻게 순대랑 달걀이 여기서 만났냐고 하신 분들이 있고 요즘 달걀 다 돈 받는다고. 그쵸, 아, 물론 이제 추가로는 내지만 좀 섞여있는 운 좋은 경우들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좀 작가들이 어제 먹었나봐요. 손사래를 치는 걸 보니까 오늘 먹었거나 어제 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달걀은 뭐 필수 아닌가요? 냉면의 달걀이랑 떡볶이의 달걀은 필수. 이게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순대도 어떻게 빼놓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순대 둘이 합쳐 완벽해지는 거죠. 비로소 각자로도 완벽하지만 둘이 합쳐서 완벽해지는. 네. 채팅창에 어차피 우승 순대 아님? 네. 어우순이라고 보신 분 있고. 아, 지금 지루하신가 봐요. 다른 대진표들을 보고 계신 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뭐였지? 라면 사리라고 그러셨나? 뭐 김말이 튀김. 김말이 튀김 보면서 이거 거의 잉글랜드 대진이라고. 무조건 간다고. 네. 대진표 보소 보신 분 있습니다. 자, 달걀의 장점 굳이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 없죠? 네. 네. 반대 의견 뭡니까? 국물 지저분해지는 거 싫다. 이것도 정말 노른자 부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국물점에 노란 잔해가 이렇게 네. 막 어떻게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기도 힘든 그런 형태로 건들 네. 때마다 파삭파삭 부서지면서 노란 기운을 국물에 계속 흘리고 완전 장점이잖아요. 그 맛으로 먹는 건데. 아, 너는 얼마나 깨끗한데? 라고 하시면 이거는 채팅창에 못 본 것 같은데. 아, 초니창에 그냥 비춰져요. 아, 파스 광역도 말을 했습니다. 네. 아, 깔끔 떠내까지. 봤고. 순대의 장점. 순대의 장점. 네. 텁텁한 간은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야 제맛. 아, 일단 이건 진짜 완벽하죠. 아, 이건 뭐. 간 찍어 먹는, 완전체 그 자체죠. 네. 그니까 이게 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순대에 같이 오는 그 한 가족, 패밀리. 그렇죠. 간과 허파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염통 세트로 있는 거니까
아, 이게 너무 센데? 엄청 많은 식감과 맛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결승대진이네요. 극호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 능력치가 화려해요, 순대는. 아, 돼지 불쌍하다고 하신 분이 숙연해지네요. 간이 은바페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순대가 조금 더 비싸다고 경제적인 논리를 내세우시는 분도 있고. 계란도 친구 부르자고. 왜 순대만 지금 간허파 친구가 있냐고. 아, 계란 친구가 누가 있죠? 메추리알? 메추리알. 메추리알도 맛있죠. 경쟁 관계 아닌가요? 삶은 달걀과 메추리알. 달걀 치킨의 친구라고. 네. 달걀 생산한 치킨. 너무 센. 엄마 불러. 엄마 불러. 아, 치킨은 너무 세잖아요. 떡볶이를 넘는 메뉴 아닙니까? 치킨이면. 자, 누가 먼저냐고 일단 알고 시작하자고. 치킨이 먼저냐? 삶은 달걀이 먼저냐? 아, 부녀회장 치킨은 너무 세다고. 아, 순대도 그럼 그 돼지 한 마리가 통째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못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순대. 달걀! 네, 순대를 올리겠습니다. 아, 전 달걀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네. 자, 일단 반대를 한번 표명했다 이거죠. 네. 다음 대진 가겠습니다. 세 번째 대결! 김말이 튀김 대 김밥! 아. 이게 분리가 돼 있네요? 그렇죠. 김말이도 그 엄밀히 따지면 김밥류인데 밥이 없죠, 김말이에는. 당면이 있는 경우인데? 그렇죠, 당면과 채소. 네. 거의 근데 이게 약간 김의 향이 둘 다 강해서. 그렇죠. 야, 킹말이, 킹밥이라고. 지금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둘 다 너무 맛있어요. 이건 집안 싸움이에요, 그죠? 네. 김씨 가문의 싸움이고 자존심 대결인데. 그렇죠. 지금 갓밥 대 킹말이 두 개가 붙었습니다. 이것도 결승대진이네요. 이야. 이 정도면 브라질 대 아르헨티나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이야, 이거 센데요? 이건 장점을 굳이 따질 필요 없죠? 네. 김말이 튀김의 장점 하나만 봅시다. 김말이 없으면 떡볶이 국물 다 버려야 한다. 예? 이런 의견이 있네요. 김말이 없으면 떡볶이 국물을 다 버려야 한다. 떡볶이 국물을 가장 처리하기 좋은 메뉴라 이거죠. 가장 조화롭다. 그 정도다. 네. 아, 그리고 네. 뽀디가 떡볶이 김말이 조합이면 치킨을 포기해도 된다고 할 만큼 예, 선호도가. 아, 뽀디의 의견이 지금 여기 참작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조화가 정말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한때 그 베텐의 레전드 편이었는데 뽀디 네. 편에서 네. 그 치느님 아닙니까? 치느님이라는 정말 마왕 같은 존재에 한번 그 대적을 해봤던 메뉴가 네. 떡볶이 플러스 김말이었거든요. 그 정도다. 네. 아, 그럼 그냥 뽀디면 인정이라고. 김말이 우승가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반대 의견이 뭐죠? 김말이는? 간을 잘못하면 너무 짜서 별로다, 김말이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거 짜요. 이거 간을 잘못하면. 맞아요. 네. 맞아. 이 짠 게 떡볶이의 그 달짝지근하고 매콤한 맛이랑 결부되면 되게 미묘한 네, 맛이 형성돼요. 조금 충돌하는 느낌. 네. 아, 맞아요. 김말이 튀김이 사실 만들기 어렵진 않은데 네. 의외로 짜게 만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이 좀 결정적이에요. 김말이 튀김은 한 지 오래되면 너무 딱딱해짐. 차가울 때 먹으면 맛없어서 비추. 튀김 컨디션이 제일 뭔가 난조가 심한 것 같아요. 이 김말이 그럴 튀김이. 수 있어요. 제일 컨디션이 되게 맛이 확 다른단 말이죠. 너무 오래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 김밥은 쉰다고. 네. 아, 맞아요. 쉬어야죠. 쉴 수도 있고 김밥도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 네. 식감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김밥의 뭐 장점은 굳이 얘기할 필요 없겠죠? 김밥과 떡볶이는 진리니까. 아, 단점이 뭐가 있나요? 단점, 김밥은 김치랑 먹고 떡볶이는 볶음밥이랑 먹자.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떡볶이와 밥의 제일 완벽한 조화는 김밥이 아니라 떡볶이 국물을 활용한 그 김이랑 이런 거, 막 참기름이랑 돌돌 뿌린 그 볶음밥이다. 떡볶이집에서 볶음밥을 해 드시는 분이 어디 있나요? 있죠. 그래요? 네. 떡볶이 자체를 많이 안 드시는군요. 무슨 얘기예요? 엄청 먹죠? 배달 떡볶이도 모르시고.
아니 신당동 떡볶이 같은 곳은 찰판 이제, 떡볶이 같은 것들 보면 이렇게 아 저는 떡볶이 하면 이제 일단 서서 먹는 거 보통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즉석 떡볶이 집 같은 데 가면 물론 나중에 볶아 먹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거는 너무 네 기본 우리가 생각하는 분식 떡볶이와는 좀 다르지 않나 그게 기본이었던 것이에요? 네? 그게 떡볶이의 기본 떡볶이 기본은 지나가다가 네. 딱 들어가서 네. 이렇게 하나 먹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기본은? 알겠습니다. 아 속보 왁 하차위 기라고 방금 제가 쿠데타를 보고 있는 건가요? 싶으니까 말투 무엇? 아무튼 또 하나 더 있어요. 뭐요? 김밥을 먹으면 떡볶이가 묘하게 건강한 맛이 나서 싫어. 이거 공감되네요. 알 것 같아요. 예, 뭐, 떡볶이는 좀 해로움의 극단으로 가는 정점을 달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김밥에 그 진짜 거기 시금치도 있고 네, 당근도 있고 예. 연근도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굉장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네, 아. 메뉴를 둔갑해버리죠. 아, 확 오네요 이거. 아, 이거. 의견이 이게 내공이 장난 아닌데요. 네. 어떻게 채소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건강한 채소를 그쵸. 채식하는 느낌. 당근까지 막. 왜 떡볶이 먹는데 건강하고 난리야? 라고 묻고. 아, 스릴러 보다가 멜로 장면 본 것 같다고. 오! 경기가 묘해지는데요. 라고 네. 하신 분 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결승 대진인데. 김말이 튀김 대 김밥. 하나, 둘, 셋! 김말이 김밥. 튀김. 잘 안 맞네요, 오늘은. 김말이 튀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밥 올리셔도 돼요. 네? 김밥 올리셔도 돼요. 오늘 들은 말 중에 가장 약해 보이는 말이었어요. 자, 김밥이 떨어지다니. 자, 그러면 네 번째 대결입니다. 네. 라면 사리 대 오징어 튀김. 네. 사실 김말이 튀김은 뽀디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라면 사리 대 오징어 튀김. 아, 자 지금 뭐 채팅창에 오튀지 킹면 사리라고 또 오고 있고. 뭐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래요? 네. 배징어 튀김 없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차단해 주시고요. 이 정적 뭔가요? 진짜 진지한 거예요? 제 입에. 지금 일주일 중에 가장 진지한 순간인데 왜 문제 있습니까? 제 입에 넣고 벨벨 돌리는 그걸 지금 계속 지금, 이미지로. 네, 지금 몇 번을 먹고 있는데. 네. 세상 진지하다고. 서서 먹는 곳에서 왜 라면 사리가 나오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외연을 좀 확장해야 돼요. 그래요. 서서 먹는 것만 아니라 이제 떡볶이란 메뉴를 주메뉴로 취급하는 그 떡볶이 뭐 샵부터 시작해서 가게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들 배달 떡볶이까지. 자, 뭐 장점은 뻔하죠. 라면 사리. 그죠? 네. 굳이 뭐 얘기할 거 뭐 한두 개만 얘기해 주시죠. 일단 다른 건 다 세트로 팔지만 라볶이는 단독 메뉴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제 검증됐다. 오랜 세월 사랑받은 라볶이라는 게 있다. 네. 반박 불가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그리고 라면하고 떡이 궁합이 잘 맞음. 그래서 떡라면도 있는 거다. 그건 뭐 잘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양 많은 게 진리라고 하신 분 있어요? 라면 사리 일단 배가 매우 부르다. 그쵸. 그리고 이거는 없는 건데, 라면 사리를 넣으면 좀 어느 정도 다 간이 맞게 돼요. 으흠. 뭔가 부대찌개 같은 것도 라면 사리를 한두 개쯤 투하해줘야 간이 잘 졸잖아요. 이게 국물이. 근데 라면 사리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대찌개에 어울리는 조합이지, 떡볶이는. 채팅창도 그럴 거면 라볶이 먹어. 라고 하신 분 있거든요. 아무튼, 네. 그리고 반대 의견은요? 반대 의견. 밀가루 폭탄이다. 건강에 안 좋음. 떡볶이는 밀가루 뭐 미사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건강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두 번째 자취할 때 라면 너무 많이 먹어서 물린다. 지극히 개인적인. 네. 네. 그리고요. 라면 불면 최악.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떡보다 먼저 라면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게 라면 사리의 약점. 그렇죠. 네. 건강 생각하면 떡볶이를 드시지 마시고요. 그럼요. 밀가루 폭탄 얘기를 떡볶이 먹으면서 왜 합니까? 네. 자, 그리고 오징어 튀김의 장점. 오징어 튀김. 네.
떡볶이에 부족한 단백질 섭취와 찍먹, 부먹을 다 경험할 수 있는 포지셔닝. 아, 하이브리드 포지션. 네. 그렇죠. 오징어 튀김은 그냥 먹어도 네. 맛있고, 찍어 먹어도 맛있고. 다른 튀김들은 좀, 이 느낌과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김말이 튀김을 따로 먹는 분들 많지 않고. 따로 먹는 건 정말, 예. 네. 새우 튀김을 먹을 거면 굳이 여기서 먹을 필요가 없고. 근데 오징어 튀김은 분식집 오징어 튀김이 훌륭하죠. 훌륭하죠. OT는 만능이라고. 식감 최고라고. 단백질 섭취는 조금 궁색해 보이긴 하는데 그 뒤에 있는 포지셔닝이 그렇지. 다양하다. 하이브리드. 이 주장은 정말 네,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내가 오징어 같아서 동족 상잔 같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징어에 마음이 간다고. 저도 갑니다. 오징어 쪽으로. 자, 그리고 제가 다 먹어봤습니다. 답은 오징어 튀김입니다. 이건 뭐 저도 다 먹어봤습니다. 네, 이거 안 먹어본 사람도 있나요? 네, 저도 다 먹어봤어요. 자, 반대 의견은요? 반대 의견. 떡볶이. 잠시만요. 다시. 반대 의견. 네, 반대 의견. 떡볶이 집에서 오동통한 오징어 튀김을 본 적이 없다. 오징어 튀김 아웃. 아,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다. 네, 실망한 적이 많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가 무슨 그 이자카야 같은 데서 먹는 오징어 튀김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죠. 네. 마른 오징어 튀김이라고. 밀가루가 더 많다. 그 두 번째 반대 의견이 기가 막힙니다. 뭐예요? 튀김옷이랑 오징어랑 너무 잘 떨어져서 별로. 아시죠? 이게 찰싹 잘 달라붙어 했어야 되는데 양말을 벗듯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근데 튀김의 어떤 상태와 관련된 카테고리라서 근데 오징어만 빠졌는데 오징어만 먹어도 맛있을 때도 있어요. 네. 아무튼 한 입에 다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그... 안 그래도 되죠. 뭐 스테이크도 빨리 먹어야 되고 오징어 튀김도 끊어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 작은 걸 끊어 먹니?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리고 오징어 튀김을 잘하는 집일수록 네. 자부심이 있어서인지 아주머니들이 가위로 잘라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먹기 좋게. 네. 4등분 정도로. 그러면 네. 안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습니다. 굵은 오징어 다리가. 아, 입천장 긁힌다고 하신 분인데 오징어 튀김에 입천장이 많이 긁히나요? 많이 긁히죠. 그런가요? 네. 아, 근데 보통 오징어... 새우 튀김에 많이 긁히는데. 자, 그러면 8강전 결과로 가보겠습니다. 자, 라면 사리 대 오징어 튀김. 하나, 둘, 셋. 오징어, 오징어. 튀김. 아, 어쩔 수 없어요. 뭐가요? 아, 전 라면 사리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 오징어 튀김은 너무 활용도가 높아요. 그렇죠. 예. 아, 이서구 진심 아쉬워한다고. 예. 아, 좋았습니다. 라면 사리 정말. 네. 미안해. 자, 4강에 진출한 떡볶이 곁들임 음식이 군만두 순대, 김말이 대 오징어. 아, 튀김과 튀김이 만났고요. 네. 군만두와 순대가 만났습니다. 차, 이 정도면 강력하네요. 네. 자, 4강전 첫 번째 대결. 군만두 대 순대. 어떻게 가보시겠습니까? 어딜 선택하시겠어요? 일단. 순대입니다. 순대? 네. 저도 순대입니다. 그 순대의 그 독립적인 느낌과 그 헤비함. 헤비함. 네, 헤비함. 그리고 풍미. 정말 별개의 음식인데도. 네. 그런데 만나면은 약간 군만두는 어디, 약간 뭐랄까, 지조 없는 느낌이죠. 짜장면에도, 떡볶이에도. 지조 없는. 네, 어디에도 조연일 뿐이란 말이에요. 네. 명품 조연 같은 느낌. 하지만 순대와 떡볶이는 각자가 네. 더블 캐스팅, 더블 아~ 주연.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좀 더 그 블록버스터적인 면이 극대화된다. 아, 그, 분식계의 이병헌과 송강호가 투톱으로 나오는 영화를 보는 느낌. 그렇습니다. 아, 네. 조연과 주연이 아니라 네. 주연과 주연. 주연과 주연. 설득력 있네요. 논리킹이라고. 네. 어차피 둘 다 당면의 승리라고 하신 분인데, 아, 역시, 당면이 킹이에요. 그리고 이제, 순대는, 또 소금이라는 것에 또 찍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간장도 되고, 심지어, 순대는, 된장에도 찍어 먹어요. 제주도는 간장에 찍어 먹고. 그래요. 네.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양념의 가짓수도 확 늘어나고. 아, 채팅창에 군만두는 이경영이라고. 어디나 나오는 주연이라고. 명품 주연.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대진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말이 대 오징어 튀김. 일단 순대 대 군만두는? 순대? 순대. 알겠습니다. 아, 센데요?
결승 진출한 순대고요. 자, 그다음에 김말이 튀김 대 오징어 튀김. 아. 어렵네요, 이거. 채팅창에 어디서 오징어가? 라고 하신 분 있고. 어디서 김말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디픽으로 무조건 올리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오징어는 복불복이 심하다고. 김말이도 복불복이 심해요. 김말이는 어떤 분식집에 갔을 때 그 분식집 오늘 김말이 튀김 상태가 안 좋다. 전부 망했어요, 그럼. 그 김말이들. 네. 어차피 순대가 우승이니까 아무나 올리라고 하신 분. 아, 뽀디 전화 연결하자고 하신 분. 아, 괜히 이상한 걸로 채우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어떻게 해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는 김말이요. 저도 김말이에요. 네. 이거는 떡볶이에서 김말이를 선택 안 할 수가 있는지. 네. 계란처럼 지금 계란이 팔간에서 떨어져서 아쉬운데 김말이와 계란은 사실 떡볶이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떡볶이 옵션입니다. 전문점에 가면은 그 튀김 메뉴를 시킬 때 네. 뭐 여섯 일곱 개가 있고 네 개를 고르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첫 번째 무조건 김말이. 거기서 김말이 안 고르는 사람 어디 있나요? 김말이가 무조건 저의 선택을 뒤돌아 보니 저는 오징어 튀김과 김말이 전부 다 사랑하지만 하지만 언제나 맨 처음 찾았던 건 김말이였어요. 저도 김말이가 오징어는 이길 수 있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피파 랭킹 한 1, 2위급이고 여기는 한 4, 5위급이에요. 아, 채팅창에 머리 깨지겠다라고 과몰입 청취자들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 김말이 마치 크로아티아 같다고. 아, 하나씩 다 이기고 간신히 이기고 올라온다고 준비 있습니다. 자, 첫사랑 같은 느낌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감수성이 엄청난 비유네요, 이거. 분식 감수성. 네. 네. 김말이 첫사랑 같아요, 뭔가. 아, 뭔가 이름도 그 여자 이름 같은 느낌. 김말휘 느낌. 네, 첫사랑 김말휘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김말이로 갈까요? 네, 합의? 김말입니다. 네, 결승전이 궁금해한 분들이 많아서. 자, 이제 대망의 결승전. 네. 마리아 자니 보내신 분 있는데 순대 대 김말이의 결승전입니다. 참, 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결이네요. 네. 순대 대 김말이 튀김. 떡볶이와 먹을 수 있는 것. 뭘까요? 이제 많이 신분 있고. 제 마음은 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요? 네. 채팅창에 뽀디미안이라고 하신 분 있고 당연히 순대라고 게임은 끝났다. 우승은 그냥 당면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1대1이면 김말이인데 간까지 끼니까 순대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근데 뭐지? 우승은 당면이라는 거 굉장히 적절한 지적 같아요. 네. 이 당면이 다 결정적인 성분이잖아요. 사실 저는 당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역시 당면이란 건 뭔가에 쌓여있을 때 제일 맞아요. 맛있다. 네. 그리고 그 쌓여있는 부분의 겉표면을 떡볶이 국물이 적셔줄 때 아! 그리고 그 입안에서 네. 그 당면을 감싸고 있었던 걸 입으로 깨물 때 떡볶이 국물이 입안에서 당면을 적시는 그 느낌. 정말 해설 아나운서 다오세요. 정말 해설을 와... 입안에서 그 당면이 적시. 근데 당면 뭐 따로 먹거나 아니면 떡볶이에 당면 넣는 건 좀 이해를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당면은 갇혀 있을 때 제맛이다. 네. 완벽합니다. 저러니까 살찐다고 하시면 되고. 자, 어떻게 해볼까요? 어떻게 마음속에 정해둔 카드가 있으세요? 저요? 네. 저 진짜 결정을 못하겠는데. 야. 이럴 때 자, 블랙 위도우 대 건축학개론 수지 극급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저 부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 네. 누가 누구예요? 당연히 일단 수지 아닐까 거기서는. 네. 막상 막하가 아니잖아요. 네. 이 코너 너무 어렵다고. 예, 네, 이거 진짜. 그냥 이거, 선택 안 하겠다. 또, 2강까지 좁히면 많이 좁힌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하나만 웃는 게 바로 월드컵의 잔인한. 0대0이면요. 네. 예? 만약에 마지막까지. 승부차기죠. 승부차기까지 0대0일 수 있어요? 없죠. 승부차기는 어, 끝까지 가죠. 아. 네. 과몰입 조장하지 말고 빨리 끝내고 3, 4위전이 궁금하다고. 군만두 대 오징어 3, 4위전이 더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잠깐 일단 상상이 좀 해볼까? 꿈만두 대 오징어 튀김 뭐 어디 어디입니까? 어 저는 군만두요. 저는 어? 군만두요. 오징어죠. 저는 군만두요. 이게 왜냐? 이건 오징어네. 네. 아 시간이 없어서 3-4위전은 치르지 않겠습니다. 네. 자 결승전 결국 진리의 하나 둘 셋으로 갈까요? 네. 어, 지금 서로의 마음을 전혀 모르니까 눈치 네. 볼 거 없이 자 하나 둘 셋 김만희 아 그럼 승부차기로 무세 네. 가위바위보 아. 저는 김만희 왁서고는 순대 뭐 내실 거예요? 예? 뭐 내실 거예요? 뭔 얘기하세요? 가위바위보 왁서 기자 이겼습니다. 이딴 식으로 무슨 걸 정해야 되나요? 자, 결국 아, 떡볶이의 최고의 친구이자 최고의 조연은 순대로 결정됐습니다. 예. 아,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뭐하러 하냐고. 마지막에 허무한 가위바위보. 네. 자, 그래도 지난주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를 이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훨씬 나아졌어요. 네. 아, 지금 이딴 거 보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냐고. 다음편 시간 조절해서 결승은 저희가 전화 연결로 뭐 그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참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4회전 좀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3-4회전도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 3-4회전 승부차기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요. 네. 네. 저는 오징어 튀김. 네. 저는 군만두.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군만두 얘기했습니다. 아, 제 잉글랜드네. 축구로 치면 이게 신의 손이라는 거죠. 아, 축구로 치면 이게 독일이신 거고, 저는 잉글랜드인 거고. 군만두와 순대가 옳다고 저에게 이제 신호를 주신 거예요. 네. 아, 가위바위보 더럽게 못하는 거 같은데. 가위바위보 못하는 게 흠인가요? 배성재 잘하는 게 뭐냐. 아쉬운 거. 자, 이게 뭐라고. 여기까지 했습니까. 자, 왁서 기자 오늘도 함께 했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어떻게 할 거야? 1부부터 해야겠어. 1부부터 해야 돼. 1부의 차트를 빨리 하고 이거를 이제 소개하고 8강 한두 경기 한 다음에 넘어가야지. 1부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냥 의외로 재밌다. 뭐죠? 자, 캐시로 가겠습니다. 8월 3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이한 꿈꾸세요. 왁이 사는 코너가 있네. 어, 너무 과몰입했어. 아니 이거는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살모 달걀이. 어? 소수 의견이야? 지금까지? 아 이게 얘가 너무 빨리 떨어졌어? 얘랑 김밥이랑. 김밥은 만약에 결승에 올라왔으면 봐봐. 결승 올랐으면 순대랑 김밥은 뭐 선택하고 왔지. 만두 방송에서 복귀하는 것처럼. 이렇게. 봐봐, 여기서 넣으면서. 여기서 얘가 올라왔으면 김밥 순대는 사실 이것도 투톱 조연이잖아. 그쵸. 그잖아.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조연급이라 얘가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순대와 김밥은 둘 다 주연급이라 사실 떡볶이 옆에 놔두기에는 사이즈가 크죠. 근데 이제 뭐랄까 케미스트리 면에서 아 개인적으로 상대성으로 했을 때 순대 대 김밥이었으면 김밥 골랐어요. 떡볶이는 아 그래요? 네. 간을 포기할 수 있는가요? 간과 화파 이렇게 톡톡 김밥에 그 우승 누가 했어? 순대였어. 아 순대? 순대 조추천부터 좀 똑바로 하라고 하시면 되겠네. 네. 그리고 달걀도 진짜 조연으로서는 사실 달걀이 네. 이건 뭐 필수잖아요. 사실 빠질 수 없죠. 떡볶이에 아니, 빠질 수 없지만 떡볶이 아니 떡볶이에서 오뎅 지금 빠져있잖아. 오뎅급 아니야 달걀은? 맞아. 아니, 기본 아니야? 오뎅급까지는 아니죠. 아니죠. 이제 그 정도 아니다? 기본 구성요소에 넣기에는 계란은 기본이네. 계란 돈은 주고 사요. 계란 하나에 300원인가 에이 오뎅이랑 오뎅 또 뭐, 건들면 안 되죠 거기는 오뎅 바 오뎅 바로 밑급이라고 1.5군 이게 뭐라고 손을 높이 여기가 하버드인가요? 언성을 높여 오뎅이 갖다 대냐라고 하시면 있고 벤치 멤버라고 달걀 튀김 맨날 따로 넣는 밀가루 껍데기 극혐 아, 오뎅 무조건이야? 진짜? 무조건 한 몸으로 오는 거야? 오뎅 없는 떡볶이는 없잖아 그쵸? 어디 있어? 심지어 있어요 어디?
신전 떡국. 네. 아, 그런 건 진짜 딱 떡만 있어? 네, 떡만, 떡만 있어요. 어. 어묵만 있는 떡볶이도 있어요. 그건 어묵 무침 아니에요? 뭐, 떡볶이 국물에 어묵만. 군대에서 진짜 좋아하던 메뉴였는데. 어묵 무침. 가뿐 싸네, 군대 얘기. 오뎅 볶음 아니야? 아, 그러니까. 언니 또 뭐예요? 어묵 볶음 최고인데. 순대. 뭐? 순대? 우이는? 또 달걀. 달걀이? 저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넌 달걀 먹어. 하나? 너는? 하나 고르면? 전 순대. 순대. 너 순대. 진짜? 그냥 하나 고르면 순대. 왠지 그냥 이 조합이. 이거 어떻게 안 살 수가 있어요. 이제 오른쪽에는 떡볶이 국물이 이렇게 모락모락. 왼쪽에는 막 아, 순대가 모락모락. 섞어 먹어야 될 것 같아. 예, 네. 둘러 사야죠. 내가 마약 김밥줄을 오뎅... 많이 나서 그런가? 보통 거기서 이렇게 딱 썰어주는 그 김밥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을 때 그. 아, 그 오빠 저 중에 하나면은 김밥이라는 거예요? 김밥 경험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김말이고, 응, 김말이. 김의 향이 있어야 돼 떡볶이에. 김말이인데.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김말이 꺾고 올라왔으면 순대한테 이겼다. 순대한테 이겼다. 경례식 같은 거예요? 튀김끼리 만약에 올라왔으면 방문만도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귀한 물량 까는데 이러면 이제 오징어 튀김이랑 이렇게 붙었으면은 사실 오징어 튀김이 우승해서 이게 월드컵의 묘한 부분이 돼지는 김말이는 제 생각에 튀김 중 1위를 차지한 것만으로 뭔가 다 아, 할 만큼 이룰 만큼 이룬 것이다. 아니 근데 여기서 네. 잘 생각해봐. 네. 여기서 떡볶이를 위해서 만든 메뉴는 김말이 튀김밖에 없어요. 분식 매거지. 그냥 그런 거. 여기서 떡볶이 위해 태어나면 얘밖에 없어. 근데 얘를 떨어뜨린단 말이야? 아, 그래? 김말이 튀김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 아니 맞아요. 그러잖아요. 분배골이라고. 분배골. 인정의 호소가 아니라 아니 지금 여기서 따로 먹어도 되는데 얘는 떡볶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애야. 라면 사리를 어떻게 따로 먹어요? 동종표. 그러니까 동종표. 라면은 라면이라고 치고. 김말이 튀김 동종표? 동종표가 아니지. 얘는 그러니까 얘는 아예 떡볶이에 최적화 시켜서 만든 병기 같은 그런 메뉴라는 거지. 윈터 솔저처럼 얘는 딱 그 분식. 김말이 그냥 먹는 분 있나요? 분교육은 뭐지? 저 황교육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김말이를 간장찜은 그거는 좀 떡볶이가 없을 때 궁여지책으로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출생의 비밀. 네. 그래서 김말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김말이, 오징어. 군만두 이렇게 이제 하나씩 김말이만 네 개 주세요. 이런 조합은 잘 없다고요. 그래요? 네. 단독으로는 힘이 좀 붙이는 매력이 있으나 생각해보니까 군만두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 자체가 네. 대진 운이 너무 좋았어요. 아, 어디 그렇게 평가하세요? 군만두는 사실 떡볶이 세계관이 아니죠. 이 왜죠? 네. DC야 네. 마음으로 납작만두 안 드셔보셨어요? 떡 CM에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 군 CM이 아니야. 야끼만두가 들어갔어요. 야끼만두, 납작만두 뭐 이 아~ 군만두 세계관을 그렇게 치는 거죠. 엄청 여기, 강력하죠. 여기 지금 그 떡 분식 유니버스에 들어오기 어려운 애고 사실 분식 유니버스의 어벤져스는 순대, 김말이 튀김 뭐 이게 약간 그게 달라 또 데드풀? 꼬바로 오드노라고. 이경영이 애니메이션 나온 기분. 우리 다 클로징이 땄나요? 어, 땄어. 성재 텐. 어, 오늘 말을 많이 했는데. 지쳤어.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2주분 해도 돼. 뭘 자꾸 물량을 욕심을 내려고 그래. 아, 편집이 너무 힘들어. 아, 근데 이 8강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쭉쭉 올라오니까 괜찮은데.
이거 아까 거, 아, 그건 떼어버렸구나. 그럼 아예 이 인스타 이거 댓글 다는 거를 이제 세 개씩 하지 말고 진짜 재밌는 거 두 개씩만 딱 골라서 두 개 딱 읽고 넘어가는 걸로 불려서 아예 진짜 재밌는 거. 네네. 근데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 여기다 왜 여기 좀 마이크 여기 있니? 아, 이게 마이크 아니에요? 아니, 이건 방송용이고. 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러면 그 메뉴들을 앞에 놔두고 지난번에 했어. 아 진짜? 아, 아까 라면? 품이 너무 힘들어. 품이 너무 힘들어. 우리 라디오인데? 우리 라디오인데로 시작하는 프로가 아니잖아. 일단 일단 이 네. 오늘 하나만 더. 뭐? 이번 주에 올릴 거. 아, 어떡해. 이게 찍어. 이거. 그 김밥이랑. 라면 사리는 여기 끼니까 좀 이상하다. 그냥, 오빠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하나만 찍을게. 비율이야. 조추첨식부터 하자고. 아 이거 부정선거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1포트 시드배정 따로 하고 통역 시드배정 시드배정부터 가면 다시 논의가 시작돼야 돼. 시드배정 그리고 이게 보니까 아까 보니까 죽음의 조 대진들이 나오는데 이 그게 또 하나 있어야 돼. 조 1위를 한 팀과 조 2위 한 팀 이렇게 만나는 그거를 배분을 해서 아, 조추첨하면 2주분 참아주겠다고 하십니다. 고민 설마까. 1시간짜리 라디오 프로가 왜 이렇게. 축하해. 축하 공연 하나. 축하 공연? 샤키라 이런 거 한번 또. 남이 춤으로. 아, 그렇구나. 네. 베트남의 샤키라. 근데 뭐 춘키라 춘키라 베스트 분식 메뉴 이런 것들 뭐 잡지부터 시작해서 카드 뉴스 뭐 SNS 모든 곳에서 소재로 써먹잖아요.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심도 있는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밀도 있고. 그러니까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인생에서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또 있나요? 별로 없죠. 많아요. 어떡해. 단지성씨. 아, 개막식 왜 안 하냐고. 개막식. 아, 트로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 오늘 뭐 먹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성화봉송? 올림픽으로 가고 있는데? 채화 어디서 하나? 채화? 그리스 가서 해야 되나요? 아, 알베르토도 부르자고 하신. 세계인 생각이야? 기억이 안 나. 이거였나? 네, 맞아요. 신당동에서 채화를. 아, 웃으면 군면제해 주라는 거야. 채화를 신당동. 가스렌지에서. 피자 토론해보죠, 다음에. 아, 피자는 이게 점점 더 리치해지는 싸움이라. 그러니까 피자가 분식, 우리나라 분식을 못 넘는 거예요. 마법님 위원장. 이제 갈 준비 해야지. 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방 남이춘과 함께 합니까? 많이 봐주세요. 생방도 많이 봐주세요. 생방도 많이 봐주세요.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저 이게 오늘따라 이거 너무 몰입했나 봐. 피곤하지? 저 약간 기빨렸죠.